네, 안녕하세요. 백탄 깨고 뉴욕 여행 가기. 자, 그첫 번째 시간은 MREs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백탄을 깨고 영어 회화를 잘해 보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셨다면 큰 소리로 따라 하시면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제가 말하고 난 다음에는요, 여러분도 큰 목소리로 따라 해주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수 있는 이 MREs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MREs는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뭐다, 뭐뭐시다, 뭐뭐십니다로 해석이 되고요. 자, 사용은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말하는 문장이 있어서 주인공이 되는 말과 짝을 맞춰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주인공이 나일 때는 I'm am, 너일 때는 you are, 그녀일 때는 she is, 그일 때는 he is, 그것일 때는 it is. 이렇게 짝을 맞춰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외워주실 때는요, 쉽게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I am, you are, she is, he is, it is.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자 본격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주인공은 예쁘다라는 표정을 한번 저희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예쁜이라는 단어 pretty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주인공을 계속 바꿔가면서 사용할 겁니다. 자, 나는 예쁘다. I am pretty. 너는 예쁘다. You are pretty. 그녀는 예쁘다. She is pretty. 그는 예쁘다. He is pretty. 그것은 예쁘다. It is pretty. 자, it은요, 동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주인공은 뭐뭐다, 뭐뭐십니다, 뭐뭐이다 라는 표현으로 만들 수 있는 이 MREs. 아주 간단한 사용의 예였고요.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주인공의 구체적인 무엇을 나타내냐?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주인공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정의를 내리는 거. 주인공은 뭐뭐야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 주인공의 성질. 주인공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해줄 때 사용하고요. 또, 주인공이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내줄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주인공을 한번, 주인공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말에 사용하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예문들을 쭉 한번 깔아볼게요.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나는 선생님이야. 내 정체가 뭐냐면 난 선생님이야. I am a teacher. 나는 뭐냐면 난 여자야. I am a woman. 자,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좋은 사람이야. I am a good person. 나는 딸이야. I am a daughter. 나는 한국 사람이야. I am a Korean. 자, 나의 정체성을 지금 밝혀주고 있거든요. 자, 요런 표현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성질로 한번 가볼까요? 네, 주인공의 성질을 얘기해줄 때 사용합니다. 주인공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 어떤 성질을 가진 것인지 얘기해준 거죠. 나는 예뻐. I'm pretty. 나는 용감해. I am brave. 나는 친절해. I am kind. 나는 정직해. I am honest. 나는 똑똑해. I am smart. 자, 그러면 나의 성질이 어떤지 다 알죠? 예쁘고, 용감하고, 친절하고, 그다음 정직하고, 똑똑하게. 자,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MREs와 주인공을 짝지 맞춘 것을 사용하시면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상태로 가볼게요. 네. 주인공이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자, 나는 졸려. I am sleepy. 나는 행복해. I am happy. 나는 피곤해. I am tired.
나는 키가 작아. I am short. 나는 따뜻해. I am warm. 자, 그 구체적으로 나의 상태를 밝혀줄 때 사용하는 말이죠. 자, 이 am I is가 어떤 데 사용되는지 아시겠죠? 정의를 내리거나 성질을 얘기해주거나 상태를 얘기할 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습 문제 좀 풀어볼까요? 여러분, 만들어 보시고, 자, 요게 곧 회화의 채널을 만드는 겁니다. 머릿속에 회화의 채널을 만들려면요, 영작을 할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돼요. 자, 지금 간단하게 배운 거로 여러분, 영작 가능하십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따라하세요. 자, 문장 만들기 갑니다. 자, 여러분이 만들어 보세요. 자, 첫 번째. 그녀는 엄마다. 자, 그녀, she, 그죠? 짝지 뭐라고 했습니까? is죠. 엄마, a mother. 네, 잘하셨습니다. She's a mother.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두 번째, 그것은 크다. 그것, 여러분, it이죠? it은 짝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is입니다. 큰 B.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린 그 영어의 단어들을 새록새록 되살리세요. 그래서 it is big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너는 나쁘다. 너는 you. 너는과 you와 짝지는 are 나쁜 wrong. 잘하셨어요. You are wrong. 아, you are bad. 아, 나쁜 이거죠, 그죠? 나쁜면 bad입니다. 자, 그 다음이 wrong이네요. 그는 틀렸다. 자, 그 he죠. 자, 그럼 짝지는 is 틀린 wrong. He is wrong. 잘하셨어요. 자, 만들기 쉽죠? 나는 젊다. 여러분 만들어 보세요. 나는 I am 젊은 young. I am young. 쉽죠? 어렵지 않다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좀더 심화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화 학습을요. 제가 정의, 성질, 상태로 나눠봤어요.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보다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많이 어렵지 않나요? 정의를 나타내는 말과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말들을 각각 제가 배열을 했고요. 자, 여러분들. 저랑 같이 따라오면서 하시면은 만들기 어렵지 않으니까, 자, 따라 한번 해보시고, 큰 소리로 한번 말해보세요. 자,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제가 예문을 들어준 것들을 한번 볼게요. A firefighter. A firefighter. Firefighter는 불과 싸우는 사람, 즉, 소방관을 말하고요. An old man 하면은 나이 든 사람, 늙은 남자, 이런 뜻이고요. 네, that guy, 저 남자. 자, 저기 있는 저 남자. 자, 그 다음에 your wallet, 너의 지갑입니다. 자, 그러면 정의를 제가 예문을 만들어 놨어요. 첫 번째, 그는 소방관이다. 자, 그는 he, 그 다음에 짝지 is. 네, 맞습니다. A firefighter. He is a firefighter. 예, 잘하셨고요. 자, 두 번째 예문 만들었어요. 스티브는 늙은 남자다. 여러분, 스티브라고 하는 남자 이름을 제가 대었거든요. 그럼 스티브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거는 주인공 뭘 가져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남자니까 he죠. 그럼 짝지는 is죠. 그죠? 그러면은 he 대신에 스티브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Steve is 늙은 남자, an old man. Steve is an old man 입니다. 세 번째, 나의 남동생은 저 남자애다. 자, 여러분, 나의 남동생은 역시 남자예요. 그러면 he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짝지는 is로 데려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My brother is that guy. My brother is that guy. 잘하셨어요. 자, 이것은 너의 지갑이다. 이것은 너의 지갑이야. 자, 이것 하면, 자, this란 말을 사용해 볼게요. this라는 것은 이것이란 맛인데, 자, 이것은 뭘로 받을 수 있냐면, is로 받을 수 있죠? 자, 짝지는 그래서 is다. 그러면, 이것은 너의 지갑이야. This is
Your wallet. 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뭐는 뭐뭐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말을 이렇게 조금 더 심화된 단어들로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으셔야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성질로 가볼게요. 자, humble 하면 겸손한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thoughtful, 사려 깊은 이런 뜻이에요. 생각 깊은 사람들을 갖다 사려 깊다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cooperative. 자, cooperative는요, 협조적인, 협동적인 이런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hot-tempered. hot-tempered는요, 좀 약간 성질이 급한, 다혈질, 욱하는 성격이 있는 뭐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 모두 다 성질을 나타내는 말들이죠. 자, 첫 번째, 그녀는 겸손하다. She is humble. 잘하셨어요. 이건 기본이 되는 말이죠. 자, 두 번째, 그 대통령은 사려 깊다. 여기 오타가 약간 났네요. 그 대통령은 사려 깊다입니다. 그 대통령, 자, the president입니다. the president는요, 만약 여자 대통령이면 she로, 남자 대통령이면 he로 오면 됩니다. she나 he나 짝지가 is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The president is thoughtful 하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 너는 협조적이다. 자, you는 are cooperative. 잘하셨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남자는 욱하는 성미가 있다. 욱하는 성미가 있다. 그 남자? 그 남자는 The man, 이러죠? The man. The man은 남자니까요. He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짝지는 is. The man is hot-tempered. 잘하셨습니다. 자, 심화학습 세 번째 상태로 가볼게요. 자, 제가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네 개를 또 나열해냈습니다. Romantic, 낭만적인 이런 뜻이고요. Open-minded, 자, 마음이 열려있는. 그런 open-minded 이런 뜻이고요. 다음, active 하면 활동적인 뜻이고요. urgent, 긴급한 이런 뜻입니다. 자, 무엇인가의 상태가 이렇게 낭만적이고 open-minded 있고, 그리고 활동적이고 긴급한 겁니다. 자, 그럼 주인공을 만나볼게요. 첫 번째, 사랑은 낭만적이다. 자, 여러분, 주인공이 사랑이에요. 자, love입니다. 이 love, 사랑. 자, 이렇게 사람이 아닌 것들을 받는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is입니다. 그럼 is는 is를 짝으로 하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Love is romantic이 되겠습니다. Love is romantic. 네, 잘하셨고요. 두 번째, 나는 마음이 열려 있다. 자, 나는 I am open-minded. 잘하셨고요. 자, 너에게는 활동적이다. 너에게. 자, 너희 하면 your 개 dog. 자, your dog는요. 자, 사물이에요. 또는 동물이에요. 사물이나 동물은 is로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is로 받을 수 있으니까 짝은 is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your dog is active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상황이 긴급하다라는 건데요. 상황이란 말은요, 영어로 situation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사람처럼, 자, 무생물이죠?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런 것은 is로 받을 수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situation is urgent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심화학습까지 마무리해서 MRE 이제 거의 정복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자, 요것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요, 다음에 올수 있는 회화들을 배울 때 아주 수월하게 배울 수 있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모르시겠으면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따라하시고, 그리고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영어 회화하는 데서 필요합니다. 말로 하는 것이지만 필요해요. 왜냐하면 뼈대거든요. 말의 뼈대. 그래서 요것을 아셔야지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지 대화가 가능하겠죠? 여러분, 이 문장을 만드는 것을 배우는 것이 문법입니다. 그래서 회화에는 반드시 문법이 필요해요. 자,
영어 회화가 술술 풀리는 문법. 백탕 깨고 뉴욕 여행 가기.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1탄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백탕 쭉 가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좀 누르시고 열심히 따라 하셔서 한번 목표를 달성해 보세요. 자,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랑 같이 배탕 깨고 뉴욕 여행 가기 합니다. 자, 영어 회화가 술술 풀리는 문법, 영예술법 그 2탄, MREs 의문문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구독 신청하시고 알림 좀 버튼 누르시고 하셨죠, 여러분? 자, 우리 백탕 깨기로 결심했으니까 쭉 아주 열심히 한번 해보아요. 오늘도 큰 소리로 따라 하시고, 그 다음에 문장 만들기도 열심히 하셔야지만, 이 머릿속에 영어라는, 영어 회화라고 하는 채널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 2탄 시작해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MREs라고 함은 무엇이냐면, 주인공의 정체와 그리고 성질, 상태를 말해주는 말이었습니다. 뭐뭐다, 뭐뭐시다로 해석되지만 의문문일 때는 뭐뭐니?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 MREs의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느냐? 자, 너무 의외로 간단해서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자, 주인공의 정체나 상태나 또는 성질을 물어보는 건데 어떻게 되냐면 주인공 자리와 MREs 자리를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요. 자, I am pretty. 나는 예뻐. 이건데 내가 예쁘니? 이렇게 묻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내 상태를 지금 묻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공 자리와 MREs 자리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MR Pretty? 자, 여러분. 자, I am pretty에서 마침표를 의문문이니까 의문 부호를 찍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Am I pretty? 내가 예쁘니? 너무 간단하죠? 자, 그러면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머릿속에 채널이 생깁니다. 자, 1번. 어디서 많이 본 예문이죠? She is a mother. 그녀는 엄마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녀의 정체를 물어보는 거죠. 그녀가 엄마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공 자리와 MREs 자리를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이 바꿔보세요. 네, 맞아요. Is she a mother? 그녀가 엄마니? 이 문장입니다. 이렇게 의문, 질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it is big. 그것은 커. 그게 크니? 라고 물어볼 거예요. 자, 주인공 자리와 MREs 자리 바꾸세요. 자, 어떻게 해요? Is it big? 그게 크니? 이겁니다. 네, 잘하셨어요? 자, you are bad. 넌 나빠. 근데 넌 나쁜 애니? 묻고 싶단 말이에요. 나쁜,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 묻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나쁜 애인지. 자, 그러면은, 어떻게 물을까요?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Are you bad?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할수 있겠죠? 4번, 5번, 여러분이 해보는 거예요. 4번. He's wrong. 그는 틀렸어. 그가 틀렸니? 자리 바꾸세요. 네. Is he wrong? 네, 잘하셨어요. 여러분 큰 소리로 하셔야 돼요. 자, 그럼 5번요. I am young입니다. 나는 젊어. 난 어려. 자, 내가 젊니? 어리니? 물어볼 거예요. 자리 바꾸십시오. 예, am I young? 이겁니다. 자, 너무 쉽습니다. 자, 우리 아주 쉽게 물어보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어떻게? 주인공의 정체나 상태나 그리고 성질을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또 심화학습 해볼 겁니다. 자, 이 예문도 우리가 이전에 앞판 1탄에서 했던 그 예문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만드세요. 1번. This is your wallet. 이것은 너의 지갑이야. 이겁니다. 좀 이게 너의 지갑이니? 자, 어떻게 하라고요? 주인공 자리와 MREs 자리를 바꾸세요.
바꾸라고요. 네, 만드세요. 네. 네, 잘하셨어요. Is this your wallet? 이게 너의 지갑이니? 네, 끝도 잘 올리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큰 소리를 하셔야 됩니다. My sister is that girl. 내 여동생은 저 여자애야. 이거야. 자, 근데 이거를, 자, 내 동생이 저 여자애니? 라고 물을 경우도 있겠지만 되게 회화체 있는 상대방이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너의 여동생이 저 여자애니?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그죠? 물론 내 여동생이 저 여자애야? 저 애가 내 여동생이란 말이야? 이렇게 믿을 경우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너의 여동생이 저 여자애니? 하고, 상대방한테 물어볼 때 쓸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리도 바꾸세요. My를 뭘로 바꾸면 될까요? 자, your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is your sister that girl?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네. 자, your에 대한 거는 여러분 나중에 또 배울 텐데 지금 입에다가 익혀 놓으세요. 너의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your dog is active. 너의 개는 활동적이야. 여기도 your가 나오죠? 그죠? 너의 이런 뜻이에요. 자, 너의 개는요. 우리 is로 받을 수가 있어요. 물건이나 동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자리를 바꾸세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Is your dog active? 이겁니다. 자, 그죠? Your dog가 하나의 주인공이에요. 자, the man is hot-tempered. 이겁니다. 그 남자애는 hot-tempered. 자, 성미가 욱해. 이럽니다. 자, 더 맨 하나가 주인공이에요. 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남자 이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뭐와 뭐? 더 맨하고 이즈를 자리 바꿔요. 그러면 is man hot tempered? 잘 만드셨어요. 자, 5번도 여러분이 만드세요. You are cooperative. 너는 협조적이야. 넌 협조적인 애니?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만드세요. 네. 네. Are you cooperative? 자, 여러분 음악을 아주 잘 만드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했으면 답변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대답하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대답하기는요, 여러분, 그녀가 엄마니? 라고 물어볼 때 대답은 두 가지죠. 50%, 50%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요? Yes나 No겠죠. 그래? 아니야? 이거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러면 yes일 경우와 no일 경우 어떻게 돼야 되냐? 아, is she로 물어본 걸 다시 되돌려요. 대답을. 어떻게 해요? 그녀가 그래. 그녀가 안 그래.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거꾸로 했던 걸 다시 되돌려요. 어떻게? Yes, she is. 그녀는 그래. 뭐란 얘기예요? 그녀가 엄마란 얘기인 거죠? No, she is not. 아니야, 그녀는 그렇지 않아. 부정어인 not을 써줍니다. 그녀가 그럴 경우에는 yes, she is. is she를 되돌리죠. No, she is not. not이라고 하는 부정어를 써줍니다. 아니, 그녀는 그렇지가 않아. 엄마가 아니야.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 이제 여러분 해보세요. Is it big? 그게 크니? 그건 커. 아니, 그건 안 커. 이겁니다. 자, is it을 되돌린다고요. Yes, it is. No, it is not. 근데 여기는 isn't라는 말을 썼네요. 이거는요, 위에 is not을 줄임말이 isn't입니다. 아셨죠? 줄임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no, it isn't 하셔도 되고 no, it is not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세 번째, are you bad? 너 나쁜 애니? 자, 되게 질문, 우리는 회화체를 배우고 있잖아요. 자, 서로 주고받는 얘기야. 너 나쁜 애냐? 할 때 어떻게 될까요? 너 나쁘냐고 물을 때 나는 나 나빠. 나 안 나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나에 대한 얘기를 묻는 거예요. 너 나쁜 애니? 아니, 나 안 나쁜 애인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Yes나 No를 답하는데 내가 어떤지 얘기해줘야 돼요. 나 그래. 나 안 그래. 그럼 어떻게 될까요? Yes, I am. No, I am not. 여러분, am not은요, 줄임말이 있지만 보통 안 씁니다. No, I am not 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am not은 줄임말을 안 써요. 자, 그러면 네 번째 한번 해볼게요.
Is he wrong? 그거 틀렸니? 자, yes, no로 할게요. 자, is he로 이렇게 거꾸로 바꿔줬던 걸 되돌립니다. 그는 그래. 아니, 그는 안 그래. 이렇게 하면 돼요. Yes, he is. No, he isn't. 또는 no, he is not. 하시면 돼요. 자, 다섯 번째. Am I young? 내가 어리니? 이겁니다. 근데 어떻게 될까요? 회화체에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리니? 이렇게 해서 나한테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이랑한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 그래. 아니 너안 그래 이럴 거 아니에요? 너가 그렇다. Yes. 네, 너 그러니까 you are. No, you aren't. Aren't는 are not의 줄임말입니다. 아셨죠?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우리 MR is를 가지고 의문문도 만들고요. 답변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우리 여러분 회화 얼마나 장족의 발전을 하신 줄 아세요? 이게 기본이에요, 사실은요. 이거 할줄 알면 웬만한 거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하세요. The number one, is this your wallet? 이게 너의 지갑이니? 자, yes로 제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답해보세요. yes니까. 네, this는요, 이것, is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되돌리세요. Yes, it is. 어? 그거 그래? 두 번째. Is your sister that girl? 너의 여동생이 저 여자이니? 자, 여러분. 너의 여동생은 she로 받을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의 주인공이에요. 너의 여동생이 하나의 주인공이라고요. 근데 뭘로 받을 수 있다? she. 그리고 자리를 이렇게 바꿔줬던 걸 되돌리라 했어요. 그녀는 그래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아니면, 아니, 그녀는 안 그래. 근데 여기 제가 no라고 했으니까, no, your sister를 she isn't. 또는 no, she is not. 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Is your dog active? 너의 개는 활동적이니? 라고 묻고 있어요. Your dog는요, 동물이나 아니면 사물은 is로 받는다 그랬으니까, your dog를 한 단어 is로 받아요. 그거 그래! yes로 했으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Yes, it is. 입니다. 잘하셨어요. 자, 네 번째 대답해보세요. Is the man hot-tempered? 그 남자의 성미가 욱하니? 아니, 그는 안 그래. No? He isn't입니다. The man은 남자니까 he로 받죠. Don't know. He is not. 하셔도 돼요. 잘하셨어요. 다섯 번째. Are you cooperative? 너 협조적인 애니? 자, 협조적이면 어떻게 된다? 저 이거 질문인데 서로 해야채니까? 나 그래. 아니, 나안 그래.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너가 그런 애니? 하고 물어보는데. 대답은? 나 그래. 나안 그런데? 이렇게 할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Yes, I am. 이 되겠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요.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백탄 깨기 하려면요. 구독 꼭 하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알림종도 누르시고 하셔서 열심히 따라 하셔야지 됩니다. 시간 투자한 만큼 아웃풋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만큼 본인의 에너지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10분이나 잘 모르겠으면 여러 번 들으시면서 따라 하시면서 자기 걸로 만드세요. 그러면 이게 6개월, 1년 이렇게 지나서 100탄 정도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은 회화를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 말이 틀리나 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꼭 배워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영어회화가 술술 풀리는 문법, 영예술법 제3탄의 시간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그 3탄, What is it? 이게 뭐야?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언어를 처음 배울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물론 엄마, 뭐, 맘마, 아빠 다 있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 엄마 아빠를 다 깨고 나면 아이들이 이게 뭐야? 라는 말을 아마 가장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이게 뭐야? 라는 말이 기본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what is it? 이게 뭐야? 이걸 해야지만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묻고 답하고의 회화가 되겠죠?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아기들의 언어인 이게 뭐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사 what. 의문사 what은요, 무엇이라는 뜻입니다. 자,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뭐야? 하고 많이 물어보잖아요. 자, 이 what은 무엇인가를 물어볼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문장을 만들었어요. Am, are, is가 있는 문장에 그 주인공의 정체나 상태나 성질을 밝혀주려고 이제 문장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의문문, 상태나 정의나 성질을 물어보는 말로 만들 때는 그 주인공 자리와 am, are, is 자리를 살짝 바꿔주어서 질문을 하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요. Is it a bag? 그게 가방이니? 이겁니다. 자, 오늘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냐? 가방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자, 가방이란 것을 그게 가방이니? 하고 물어보려면 Is it a bag? 해서 가방이란 걸 알고 있을 때 물어보지만, 자, 지금 오늘 물어보는 거는요, 그게 뭔지 모를 때예요. A bag을 모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냐고요? 우리가 주인공과 am, are, is 자리를 살짝 바꿨잖아요. 그래서 Is it? 하고 끝을 올리면서 물었단 말이에요. Is it a bag? 이렇게요. 자, 그런데 is it은 그대로 두시고요. 그 앞에 what만 붙이면 됩니다. 왜? what인 그 bag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bag을 지운 그 자리 앞에다가 what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What is it? 그게 뭐니?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답하냐고요? 그게 가방이야 라고 해야 되잖아요. It is a bag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처음 배웠던 문장이잖아요. It is a bag. 그것은 가방이야. 다음 날은 뭐 배웠냐고요? Is it a bag? 그게 가방이니? Yes, it is. No, it isn't.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방을 모르고 있을 때 그게 뭔지 물어본다? 그것은 is it의 앞에다가 what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what is it? 그러면 it is a bag.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자, 그게 무엇인지 물어보는 말 이제 배웠습니다, 여러분. 외우세요. What is it? It is a bag.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묻고 답해 볼게요. 자, What is it? 제가 그림을 세 개를 올려 놨어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자, 하나는 책이고요. 두 번째 펜이고요. 세 번째는 컵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 그런데 What is it? 이게 뭐야? 무엇이라는 단어인 what을 사용해서 what is it? 이게 뭐니? 라고 물어볼 거예요. 답변할 때 it is a 뭐라고 답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왜 it라고 적어놨을까요? it is의 줄임말이 it이기 때문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 줄임말을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영어에선 줄임말이 많아요. 그래서 It's 뭐 하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look at picture number one. 첫 번째 그림을 보세요. 자, what is it? 이게 뭐야? 자, 답해야죠? 그건 책이야 하셔야죠? 그러면 It's a book. 잘하셨습니다. Look at picture number two. 자, 두 번째 그림 보세요. What is it? 자, 답하세요. 여러분이 큰 소리로. 잘하셨습니다. It's a pen. 잘하셨어요. Look at picture number three. What is it? 답하세요. It's a cup. 잘하셨습니다. 쉽죠? 그죠, 여러분? 자, 이제 뭔지 물어보고 답하는 거 하셨어요, 여러분. 자, what is it?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건 뭐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슬슬 회화를 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자, 이번에는 이것, 저것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무언데, 무엇인지 물어볼 건데, 이게 뭔지, 저게 뭔지 물어볼 거예요. 이것이라고 하는 this는 가까이 있는 걸 가리킬 때 사용하시고요. 자, that이라고 하는 것은 좀 멀리 있는 것, 저것.
조금 멀리 있어. 나보다 내가 여기 근처가 아니라 조금 떨어진 것을 물어볼 때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what's this? what is this인데 what is를 줄여서 what this라고 합니다. 줄임말 이제 많이 쓸 거라 했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what's this? 물어보면 돼요. 그럼 저게 뭐야? 이거는 what's that?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답하세요. 그림을 제가 올려놨어요. Look at picture number one. What's this? 여러분 답하세요. 네, 잘하셨어요. It's a pencil. 네, pencil. 연필이 판소리입니다. Look at picture number two. What's this? It's an apple입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판슬은 어를 쓰는데 왜 애플은 언을 쓰죠? 자,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떠올리고 배웠던 것을 혹시 새록새록 기억해내서 한번 해보세요. 자, look at picture number one. What's that? 저건 뭐야? 이제 떨어져 있어요. 저건 뭐지? What's that? Number one. It's an orange. 입니다. It's an orange. 애플하고 오렌지는 언을 쓰네요. 그죠? Look at picture number two. 저게 뭐지? What's that? It's a cell phone. 입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의문이 생기시죠? 이것, 저것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뭐, 가까이 있는 것은 this를 쓰면 되고, 멀리 떨어진 건 that을 쓰면 돼요. 자, 그런데 어떨 땐 어를 쓰고, 어떨 땐 언을 쓸까요? 자, 제가 여기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다가 문법 사항을 적어 놨어요. 자, 어와 어는요, 하나의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저게 뭐야 하면 그건 뭐다 라고 답하지만,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뭐야.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문법, 즉, 말버릇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버릇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나 언을 사용합니다. 그럼 어떨 때는 언을 쓰나요? 자,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음이 아야, 어여, 우유, 우요, 우유, 의이죠. 자, 이렇게 모음이 많은데 영어에서는 모음이 아, 에, 이, 오, 우. 모음이 A, E, I, O, U 다섯 개입니다. 요것들 겹쳐가지고 중모음으로도 사용하고 발음을 또 따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모음은 이렇게 다섯 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음의 발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는 언을 씁니다. 라고 써 있었어요. 자, 모음의 발음이란 이거예요. 아, 에, 이, 오. 자, A, E, I, O, U의 이 고유의 모음 발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서는 언을 쓰시면 되고요. 아닌 단어들은 그냥 어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런 단어들이 어떤 게 있냐고요? 네, 부엉이, an owl. 계란, an egg. 자, 앞에 보이시죠? 단어들. 자, 눈. 자, 눈, 눈, 코, 입할때 눈입니다. an eye. 자, 화살, 활과 화살할 때 화살이에요. An arrow. 자, 코끼리. 자, an elephant. 기사, 우리 신문 기사 할때 기사입니다. An article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모음 발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서는 어가 아닌 언을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 한번 연습 문제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어와 언을 구분하셔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 연습은요. 자, 그러면 look at picture number one. What's this? 이게 뭐지? 자, 의자죠? 자, it's a chair. 잘하셨고요. Number two, 여러분 큰 소리로 하셔야 돼요. What's this? 이게 뭐지? 이건 계란이야. It's a 하려고 했더니 에그죠? 그럼 아, 에, 이, 오, 그죠? 그럼 it's an egg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조금 신경 쓰이지만 우리나라랑 다른 말버릇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자, what's that? 저게 뭐야? 이제 물어볼 거예요. Look at picture number one. What's that? 저게 뭐지? 저건 노트북, 즉 노트야. 자, it's a notebook입니다. Look at picture number two. What's that? 저거 사진이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지우개입니다. 자, 그러면 저건 지우개야. It's 자, eraser, eraser, eraser입니다. E 사운드죠? 그래서
It's an eraser 합니다. 자, 연습 잘 하셨죠, 여러분? 자, 심화학습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화학습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지금 오늘 배우는 것들은 외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요, 단어들이랑 이런 것들도 조금 암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하셔서 암기가 안 되시면 계속 반복하시면서 자기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투자하셔야지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심화학습. 자, what's this? 이게 뭐지? 자, number one. 그것은 코끼리야. 여러분이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코끼리. It's an elephant. 자, 여기 E 사운드 때문에, elephant의 E 사운드 때문에, an elephant가 되죠. Look, 자, number two. 자, 그것은 대학교야입니다. What's this? 그것은 대학교야. 대학교? University입니다. University. University는요, 발음이 특이하죠, 여러분. University는요, 자, U로 시작하지만, 대학교라는 단어는 U로 시작하지만, 발음은 University에서 Ju 사운드가 납니다. Ju 사운드. 자, 이게, 자, Ju 사운드가 나는 거는 어가 아닌 어를 사용합니다. It's a university. It's a university. 자, 이게 어려우시다면요. Ju 사운드가 나는 것이 언을 쓸지 언을 쓸지 헷갈리신다면 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U로 시작하셨다고 무조건 언을 쓰는 게 아니라요. 발음이 U 사운드가 아닌 Ju 사운드, Ju, Ju, J로 시작해요. Ju 사운드가 된다 그러면 이것은 어가 되어야 되겠죠. It's a university가 됩니다. 자, what's that? 저게 뭐야? Number one, 그것은 인터넷 TV야. 인터넷 TV, 인터넷. 아시죠? 인터넷 스펠링은 I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인터넷 TV야. 자, 만드세요. It's an internet TV. 잘 만드셨습니다. 자, number two, what's that? 그것은 무엇이니? 하고 물었더니, 그것은 1시간짜리 수업이야. 조금 어려우나요? 1시간짜리 수업입니다. 시간 하면 hour. hour 스펠링은요, h-o-u-r입니다. 여러분, hour 발음이 시간 하면 hour인데, 자, 이게 발음이 hour 해서 h 사운드가 무음으로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아 사운드가 되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된다? 1시간짜리 수업? On our class가 됩니다. 그래서 it's on our class. 어? 왜 on이 들어가나요? 저건 h로 시작하는데요. 무음 돼요. h가 소리가 안 나요. 그냥 on our class.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은 on을 씁니다. 조금 어려우셨다면 오늘 요 배웠던 부분은 외워두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a university, on our class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성 버튼도 누르시고요. 구독하셔서 여러분 계속 연습을 한 10분 내지 20분 가량을 자기한테 매일매일 투자하셔가지고요. 연습을 해서 영어 정복의 길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납니다. 안녕. 네, 영어회화가 술술 풀리는 문법, 영어예술법. 자, 사탄입니다. 여러분, 영어회화가 술술 풀리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이 영어로 말할 수 있다면 지금 잘 풀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 많이 가려하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곰처럼 감시면 됩니다. 자, 곰처럼 시간을 투자해서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한 6개월, 1년, 이렇게 생각하시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셔야지 시간을 영어회화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예술법 4탄. 오늘은 Who is she? 그녀는 누구니?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것들, 기억을 하고 계신가 모르겠는데요. 자, 오늘은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육하 원칙은, 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했나 이거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서 누가에 해당하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자, who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의문사 who는요, 누구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의문사니까 의문문을 만들 때 사용해요. 자, 우리 2탄에서, 자, MREs가 들어간 문장에 의문문 만드는 거 했었잖아요. 자, 주인공 자리와 MREs 자리를 바꿔서 했단 말이죠. 자, is she your mother? 그녀가 너의 엄마니?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의문이 들긴 의문이 드는데, your mother를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your mother를 모르기 때문에 그 대신에 문장 앞에 who를 넣는 겁니다. 누구? 이렇게요. 그래서 문장 이렇게 만듭니다. 밑에 보세요. Who is she? 그녀가 누구니? 그러면 우리가 1탄에서 배웠던 문장이 나와요. 그녀는 나의 엄마다. 그녀의 정체를 밝혀주는 거잖아요. She is my mother. 자, 우리가 배웠던 거가 다 나옵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오늘 그녀가 또는 그가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말, Who is she? 우리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묻고 답하기를 할 건데요. 제가 그녀가 누군지, 그가 누군지, 야, 그녀는 누구니? 예, 저 남자분 누구니? 하고 물어볼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저 여자분이, 저 남자분이 누구인지를 저한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number one, my grandmother, 나의 할머니입니다. 자, who is she? 그녀는 누구니? 그녀는 나의 할머니야. 그러면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큰 소리로 따라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자, 그녀는 나의 할머니셔. 네, 잘하셨어요. She is my grandmother 입니다. 자, number two, my father. 나의 아버지예요. 자, 물어볼게요, 제가. 저 남자분 누구야? Who is he? 여러분, 답하세요. 그는 나의 아빠야, 아버지야. He is my father. 잘하셨습니다. 자, number three, your teacher. 자, 너의 선생님입니다. 자, 그러면, who is 자, she나 he일 수 있겠죠? 자, 여자분이었으면 she로 물었을 거고, 남자분이었으면 he로 물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who is she? 또는 who is he?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또는 저분은 나의 선생님이야. 그녀는 나의 선생님이야. 그녀는 너의 선생님이야. 그는 너의 선생님이야. 하고 대답해 주세요. 자, 그러면, 그녀는 너의 선생님이셔. 이렇게 되죠? She is your teacher. 이렇게 됩니다. 자, 네 번째. My brother. 나의 남동생 또는 오빠. 남자 형제를 brother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저 남자애 누구지? Who is he? 자, 답해 주세요. He is my brother. 잘하셨습니다. 자, number five. 자, 여기 저기에 어떤 남자분이 계셔요? 근데 My grandpa라고 써 있어요, 제가. Who is he? 또는 who's he? 하고 물어도 돼요. 줄임말 써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답해 보세요. 그는 나의 할아버지야. He is my grandpa. 잘하셨습니다. 묻고 답하기 아주 잘하셨고요. 그녀가 또는 그가 누구인지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family member들 다 나왔네요. 그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남동생 다 나왔어요. 자, 다음은요. 의문사 how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뭘 물어볼 거냐면요. 누군지를 갖다가 물어봤는데, 그분이 어떤지 물어볼 거예요. 즉, 그분의 성질 또는 상태를 물어볼 거예요. 그분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계셔? 어떤 상태셔? 하고 물어볼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자, 가족을 또 가족이나 저 여러분이 아는 지인들이 누군지를 물어보고 그녀가 또는 그가 어떤지도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지 어때? 라고 물을 때는 how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기에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 2탄에서 배웠던 그녀가 예쁘니? Is she pretty? 이거였죠. 그죠? 자, 여기서 그녀의 상태가 pretty, 예쁜데 그 상태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녀는 어때? 이렇게 물어볼 거니까 pretty를 모를 때 pretty를 지우고 문장 앞으로 how를 써 넣으시면 그녀는 어때라는 문장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How is she? 그녀는 어때? 그럼 문장은 1탄에 나왔던 문장이 나와요. 그녀는 예뻐. She is pretty.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어볼 테니까 그녀가 어떤지 지금 여기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쭉 나열해 놨으니까 여러분 답해 주세요. Number one, short. 키가 작은. How is he? 그는 어때? 그는 키가 작아. 여러분이 하세요. 큰 소리를 하셔야 돼요. He is short. 잘하셨습니다. Number two, tall. 키가 큰. 야, 누군지 물어봤는데, 야, 그녀는 어떠니? 하고 물어봅니다. How is she? 그녀는 키가 커. She 큰 소리로 is tall. 잘하셨습니다. Number three, handsome. 잘생긴이에요. 자, how is he? 그는 어때? 그는 잘생겼어. 자, 여러분 큰 소리로. He's handsome. 잘하셨습니다. 자, number four, young, 어린입니다. 자, 그녀는 어때? 하고 물을게요. How is she? 그녀는 어려워 해주세요. She is young. 잘하셨습니다. Number five, nice, 좋은, 성격이 좋은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How is he? 그는 어떠니? 그는 좋아. 좋은 성격이야. He's nice.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묻고 답하기를 다 해봤는데요. 이제 여러분, 누군지를 얘기해 줄수 있고, 그리고 어떤 상태인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해 줄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분은 누군지, 그리고 어떤지, 이에 대해서 얘기해 줄수 있어요. 그럼 한마디로 소개를 해줄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저번 시간에 우리 this하고 that에 대해서 배웠는데 this가 물건을 가리킬 때는 이것, 또 that은 저것 이것이었죠. 근데 여기 사람을 얘기할 때는 이쪽은 이런 뜻이 돼요. 우리 소개할 때 아, 이쪽은 내 친구야 하고 소개해 주잖아요. 그게 영어에서 this is예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쪽은 누군데, 그녀는 어때? 라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예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쪽은 우리 엄마인데, 그녀는 되게 좋아. This is my mom. She's nice. 자, number one. 자, 이쪽은 나의 아빠인데, thoughtful, 사려 깊으셔. 라고 얘기해 주세요. 자, 여러분 해세요. 자, 큰 소리로. This is my dad. He's thoughtful. 잘하셨습니다. Number two. 자, my aunt. 자, 나의 고모, 이모 다 돼요. 나 smart, 똑똑해요. 이쪽은 우리 이모인데 좀 똑똑하셔. 소개해 줍니다. 자, 여러분 큰 소리를 하세요. 잘하셨어요. This is my aunt. She's smart. 잘하셨습니다. 자, number three. 자, my friend. 내 친구. Funny. 재밌는. 아주 재미난 친구예요. 이쪽은 내 친구인데, 이 친구 되게 재미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소개하세요. 네, 좋습니다. 여자친구일 때는 she. 남자친구일 때 he죠. 이렇게. This is my friend. He is funny.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잘하셨어요. 자, my uncle. 네 번째 건 my uncle. 삼촌. 자, 우리, 그, 남자 쪽, 그, 남자 친척들을 엉클이라고 해요. 자, 터커티브는 뭐냐면, 말이 많은, 수다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삼촌이야. 이쪽은 우리 삼촌인데, 우리 삼촌 되게 수다스럽고 말 많아.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여러분이 소개해 주세요, 저한테. 잘하셨습니다. This is my uncle. He is talkative. 잘하셨어요. Number five. My cousin, cousin은 사촌이에요. 사촌이고, gentle은 온화한, 부드러운 이런 뜻입니다. 성격이 되게 온화한 사람은 gentle하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쪽은 내 사촌인데 얘는 되게 gentle해, 응? 온화해 성격이. 자, 소개해 주세요.
This is my cousin. He is gentle.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누군가를 소개해주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주는 거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회화가 점점 느는 게 느껴지시죠? 수고 많으셨어요. 자, 구독하시고요. 여러분, 지금 아직 4탄방까지밖에 안 왔어요. 하지만 시작은 반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여러분들의 실력을 늘리는 데 사용하세요.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백탄 꼭까지 가보고 뉴욕 여행 꼭 가봅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영어 회화가 술술 풀리는 문법, 영해술법, 그 5탄입니다. 자, 우리 드디어 6화 원칙에서 자, 무엇인지 물어보는 what과 누구인지 물어보는 who, 그 다음에 어떤지 물어보는 how, 오늘은요, 어딘지 물어보는 걸할 겁니다. 자, 제목이 Where are you? 너는 어디에 있니? 이거죠. 자, 우리 어디 있는 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사 where는요, 어디에 라는 뜻입니다. 자, what, 무엇, who, 누구? How? 어때? 어떻게? 이거죠? 자, where는 어디에? 이겁니다. 자, 어딘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제가 너 서울에 있니? 너 서울에 있는 거니? 하고 물어볼 때, Are you in Seoul? 이거죠. in이라고 하는 거는요. 장소를 나타냅니다. 어디 어디에?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서울에 있니? 하고 물어보는데 오늘은요. 서울에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어볼 거예요. 자, in 서울을 모르니까 그 문장 앞에다가 where? 어디에? 라고 하는 의문사를 넣어서 물어볼 거예요. 어딘지를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맨 밑에 있는 문장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Where are you? 너 어디에 있니? 이거죠. 자, 이 질문은 아마도 가족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이고 가족들한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장이기도 할 겁니다. Where are you? 너 어디에 있니? 그러면 나 어디 안에 있어 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어떻게? I am in Seoul. 난 서울에 있어.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여러 지명이 나와 있어요. Number one in Busan. Number two in Tokyo. Number three in Ulsan. Number five, number four in Shanghai. Number five in Jeju Island입니다. 자, 우리 모두 다 귀에 익은 지명들일 겁니다. 제가 물어볼 테니까 나 여기에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뭐 이렇게 갑자기 전화 왔는데 여행을 가실 수 있잖아요. 나 어디 어디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Number one. Where are you? 어디야? 너 어디니? 나 부산이야. 큰 소리로? 잘하셨어요. I'm in Busan입니다. Number two. Where are you? 어디야? 나 도쿄야. 네, 잘하셨습니다. I am in Tokyo. 여러분, 큰 소리로 하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이건 회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을 하셔야지 말과 입에 모두 다 이게 기록이 됩니다.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Number three. Where are you? 너 어디에 있니? 나 울산에 있어. 큰 소리로. 네, 잘하셨어요. I am in Ulsan. Number four.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니? 나 상하이에 있어. 잘하셨습니다. I'm in Shanghai. 잘하셨고요. Number five. Where are you? 너 어디 있지? 나 제주도에 있어. 잘하셨습니다. I'm in Jeju Island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딘지 물어보고 답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how를 해서 날씨 물어보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자, 이거는 따로 공식을 안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요. 뭘 쓰면 된다? 어때? 라고 물어본 거. how를 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날씨란 단어는 weather니까 날씨가 어때? 하고 물어볼 때는 어떻다고요? How is the weather? 이겁니다. How is the weather? 날씨가 어때? 자, 제가 예문을 들어놨죠?
날씨는요, 주인공이 따로 없어요. 이런 거를 뭐 인칭이 없다 그래서 비인칭 주어라고 합니다. 뭐 그런 거 몰라도 되고요. 날씨는 따로 주인공이 없기 때문에 is로 봤습니다. 그래서 it is를 줄여서 it's입니다. 그래서 it's sunny, sunny. 써니 태양이잖아요. 맑아. 그리고 제 상태가 어떤지까지 얘기해놨어요. 날씨하고 제 상태까지. I'm hot. 난 더워.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날씨랑 그 다음에 상태까지도. Number one. 자, windy. 바람 부는 cool. 시원함입니다. How is the weather? 큰 소리로. 잘하셨어요. It's windy. I'm cool. 잘하셨고요. Number two. Snowy. 눈이 오는 cold. 추운입니다. 자, how is the weather? 날씨가 어때? 잘하셨어요. It's snowy. I'm cold. 잘하셨고요. Number three. Rainy. 비 오는 wet. 젖은 이런 뜻입니다. 자, how is the weather? 날씨 어때? 잘하셨습니다. It's rainy. I'm wet. 비가 오는데 나 지금 젖어 있어. 이거죠. Number four. 자, cloudy. 흐린 뜻이에요. cloud가 구름이라는 뜻이거든요. freezing은요, 꽁꽁 얼은 이런 뜻입니다. 아주 추워서 얼어 있는 거예요. 자, how is the weather? 날씨가 어때? 자, it's cloudy. I'm freezing. 날씨가 흐려 있고 나는 얼어 죽을 중경이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잘하셨고요. Number five, stormy 하면은 폭풍우 치는 뜻이고, chilly는 아주 쌀쌀한 걸 얘기합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How is the weather? 잘하셨어요? It's stormy. I'm chilly. 아, 폭풍이가 부는데 되게 추워.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날씨를 물어보면 날씨가 어떤지 얘기해주고 여러분들의 상태까지도 얘기해줄 수 있단 말이죠. 자, 이제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여행을 갔다 쳐요. 나 지금 어딘데? 날씨가 이래서 이래. 그런데 난 이래. 내 상태까지도 얘기해주는 거야. 지금 장소가 어딘지, 날씨가 어떤지, 내 상태가 어떤지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Number one, Incheon, clear, 맑은 이런 뜻이에요. fine, 좋은 뜻이에요. 나 지금 인천인데 날씨가 아주 맑아. 나 기분 좋아. 이겁니다. 자, 만들어 보세요. 큰 소리로. 잘하셨어요. 길죠? I'm in Incheon. It's clear. I'm fine. 이겁니다. 자, 이제 긴 문장을 만든 것 같처럼 보이죠? 여러분들 다 배운 거예요, 이제. 자, 그럼 두 번째. 자, 여행을 어디로 가셨는지 볼까요? 자, LA로 가셨네요. 자, 그리고 shiny. 아주 너무 눈부신 날이에요. 나 warm 하면 따뜻한 이런 뜻입니다. 나 지금 LA인데 날씨가 너무 눈부셔. 그리고 되게 따뜻해, 나는. 얘기해 주세요. 하세요. 잘하셨어요. I'm in LA. It's shiny. I'm warm. 이겁니다. 잘하셨습니다. Number three. 자, 이분은요, 평창에 여행에 가셨네요. 근데 이날 안개가 꼈어요. foggy. 안개 꼈고요. frosty는 우리 서리가 낀 이래서 되게 추운 날씨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아, 나 여기 평창인데 안개가 끼고 되게 추워. 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 길지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세요. 잘하셨습니다. I'm in 평창. It's foggy. I'm frosty.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날씨가 어떤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까지 문장이 확대되었습니다. 자, 지금 5탄인데 이 정도? 여러분, 앞으로 어떠실지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5탄까지 오시느라 아주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구독하시고 쭉쭉 나가봅시다. 100탄까지. 자, 수고 많으셨고요. 자, 오늘 하루도 즐거이 보내세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영어 회화가 술술 풀리는 문법, 영어 해설법 6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요, What time is it? 몇 시니? 하는 내용입니다. 자, what은요, 이전에 우리가 의문사 what에서 배웠는데, 무엇이라는 이제 뜻을 가졌잖아요. What time 하면은 무슨 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what time을 하나의 또 의문사로 보시면 됩니다. 무슨 시간인데?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시간인데 이 얘기가 뭐겠어요? 몇 시니? 이런 얘기겠죠. What time is i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뒤에다가 What time is it now? 붙이셔도 상관없고요. What time is it? 간단하게 물어주셔도 돼요. 자, 그럼 우리 시간을 말하는 거 오늘 드디어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시간을 말하기 전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어로요, 1에서 60까지 영어로 말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 우리 60분이잖아요. 분을 얘기해 주는 것도 영어로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에서 60까지 영어로 읽을 수 있으셔야 돼요.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읽으면서 1, 2, 3, 4, 5, 6, 7, 8, 9, 10. 이게 10이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터트려 놓고 따라도 해보시고, 해보세요. 다음, 10일부터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자, 20이 20이에요. 자, 20에서부터는 21, 22, 23, 24, 25, 25, 26, 27, 28, 29, 30. 자, 이렇게 30에서 31 이게 또 감돼요. 그 다음에 40은 뭐냐고요? 40. 그러니까 41, 42 감되겠고요. 50은 50. 51, 52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0은 60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1에서 60까지 말하실 수 있어야 영어가 가능한 것입니다. 시간을 말하실 수 있어요. 분을 얘기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한번 시간 얘기하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시간 붙기가 있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말하는 건데요. 복잡하게 말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는 간단한 거 배우니까. 쉬운 거 배울 거니까 간단하게 묻고 답할 수 있습니다. 자, What time is it? 지금 몇 시니? 몇 시야? 그랬더니 It's 3:30입니다. 자, 여러분 시간은요. 따로이 어떤 사물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요. is로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비인칭 주어라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시간은 is로 받는다. 그래서 이를 is를 줄여서 it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number one. 제가 시간을 물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말해 주셔야 돼요. 자, 영어로 숫자를 말하시면 돼요. number one, what time is it? 자, 큰 소리로? 네, 맞습니다. It's 12. 정각은요, 근데 o'clock이란 말을 쓰셔야 돼요. 12시 정각이야 라는 뜻이에요. o'clock이 정각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It's 12 o'clock 하시면 됩니다. Number two, what time is it? 큰 소리로? It's 1:25. 잘하셨고요. Number three, what time is it? It's 11:45. 잘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45, 45. 영어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Number 4. What time is it? It's 9:10. 여러분, 하셨죠? 큰 소리로. 하셔야 돼요. 말로 자꾸 입에 뱉어야 됩니다. Number 5. What time is it? It's 10:30. 30.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1에서 60까지 아직 영어로 말하는 게안 된다면 연습을 해 주시고 하셔요, 여러분. 안 되면 반복하십니다. 자, 제가 이렇게, 네, 이거 다 말하셨죠, 여러분? 자, 다음 일상 말하기로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 이제 시간을 배운 김에 일상을 말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드디어 동작을 말하는 영어를 배웁니다. 이런 걸 동사라고 하는데요. 내 움직임을 말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내 움직임. 내 상태나 성질이나 정의지 아닙니다. 그걸 벗어나서 내 동작, 이렇게 내 동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 움직임을
말할 겁니다. 이제 내가 어떤 동작을 말할 거예요. 오늘은요, 쉽게 여러분들이 매일 일상에서 하는 걸로 하려고요. 왜냐하면 이건 매일 하시니까 매일 말씀하시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시간까지 같이 대비시켰어요. 자, 일상적으로 아침에 기상하잖아요. 일어나는 시간이 7시 반이에요. 제가 여기다 AM, PM이라 적은 건요. AM은 오전을 얘기하고요. PM은 오후를 얘기하는 약자입니다, 여러분. 요거. 자, 읽어주셔도 되고 안 읽어주셔도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아침, 저녁을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해 주시는 게 좋겠죠. 만약 잘 못 알아들린다고 한다면 아침인지 저녁인지. 자, 그러면 기상시간이 7시 반이고요. Get up! 일어나다란 뜻이에요. 그럼 나는 7시 반에 일어나입니다. 자, 이래서 I get up. 근데 7시 반 앞에 at이란 단어 보이시죠? 저번 시간에 서울에 할 때 장소를 나타내는 장소 앞에 in을 썼잖아요. 시간 앞에는요, at을 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I get up at 7:30. 난 7시 반에 일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number one. 여러분, 세수합니다. 기상하고 나면 7시 35분이고요. 자, 세수하다, wash my face입니다. 자, 여러분 만드세요. 나는 7시 35분에 세수해. I wash my face at 7:35. 잘하셨어요. Number two. 자, 이빨 닦는 시간은 자, 7시 40분인데 brush my teeth. 자, brush 아시죠? brush my teeth예요. 이빨 닦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얘기하세요. 나는 7시 40분에 이빨을 닦아. I brush my teeth at 7:40. 잘하셨어요. Number three. 자, 아침 식사하는 시간이에요. 7시 50분이고요. Eat breakfast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만드세요. 잘하셨어요. I eat breakfast at 7:50. 잘하셨고요. Number four, 등교 시간입니다. 또는 일하러 가는 시간이죠. 자, 일하러 가다는 go to work인데 여러분, 학교를 가다 하면 go to school이에요, 여러분. 자, 8시 정각에 자 갑니다, 학교에. 자, 여러분 만드세요. 여러분, 8시 정각이니까 o'clock 놓는 게 좋죠, 여러분. 자, I go to school at 8 o'clock 하시면 됩니다. 자, number 5, 점심시간이요. 1시, 오후니까 PM이에요. 오후 1시고요. Eat lunch, 점심 먹다입니다. 여러분, 만드세요. 잘하셨습니다. I eat lunch at 1 o'clock. 정각은 o'clock 한다 했습니다. 자, 하교 시간. 자, 집에 오는 거요. go home이라고 해요. 5시 10분입니다. 자, 여러분 만드세요. 네, 잘 만들었어요. I go home at 5:10. 잘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상 말하기 2로 넘어갔는데요. 자, 이제 오전 자 수업까지 다 끝나고 집에 왔어요.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샤워하는 게 6시 정각이에요. 모두 다 PM입니다. 오후니까. Take a shower. 이게 샤워하답니다. 그래서 I take a shower at 6 o'clock 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그다음 1번부터 만드세요. 저녁 식사는 6시 반인데 eat dinner. 저녁 식사하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만드세요. 잘하셨어요. I eat dinner at 6:30입니다. Number two. 자, 그럼 학생들은 숙제를 해야 되겠죠? 자, 숙제하다 do my homework입니다. 자, 7시 반이에요. 자, 하세요. 잘하셨어요. I do my homework at 7:30.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TV 보는 시간도 있어야 되겠죠? TV보다 watch TV입니다. 자, 9시 정각이에요. 자, 그러면 잘하셨어요. I watch TV at the
9 o'clock. 정각이니까 o'clock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number 4. 네 번째요.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study English 영어 공부하고 있죠? 자, 10시 정각이 합니다. 자, 시작하세요. 잘하셨어요. I study English at 10 o'clock.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꿈나라. 이제 잠자러 갑니다. Go to bed라고 해요. Go to bed. 자, 11시 정각이에요. 자, 시작. 잘하셨습니다. I go to bed at 11 o'clock. 11시 정각엔 잠자러 가.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이 일상적인 예의인 얘기들은요. 우리 드디어 동사를 시작했는데 이 동사는요. 매일 반복하는 기초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입으로 계속 익히시고요. 외우세요, 여러분. 이거는 입에 계속 익혀서 매일 하는 얘기가 될 거예요. 매일 일상적으로 이 단어들을 사용할 겁니다. 어디 가면?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 가면요. 아셨죠? 자, 그럼 자 습관 말하기를 할 건데요. 오늘 시간을 얘기하는 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첫 번째 문장 예문에 in the morning 나왔잖아요. in the morning은 아침에 이런 겁니다. 자, 아침에 나는 무슨 습관을 가지고 있냐면 study English, 영어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난 아침에 영어 공부해. 그래서 I study English in the morning 이게 됩니다. 여러분, 자, number 1에서요. 자, 이제 어떤 시간을 얘기하냐면 at night, 밤에 이겁니다. 선생님, 왜 아침은 in the morning이고요, 밤은 at night인가요? 나도 몰라요. 그냥 이 사람들이 어느 습관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그래서 외워주시면 좋아요. 아침은 in the morning, 밤은 at night입니다. 아셨죠? 자, 밤에는 뭐하냐면 read a book, 독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난 밤에 독서를 해. 네, I'll read a book at night. 잘 만드셨고요. Number 2, 보시면요. At noon. noon은요, 정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오에는 뭐하냐면요. Take a walk. 산책을 한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정오에 산책을 해. 자, 만드세요. 잘하셨어요. I take a walk at noon. 난 정오에 산책을 해. 이겁니다. 자, number 3 보면요. In the afternoon입니다. Afternoon. noon이 정오라고 그랬잖아요. After는 이후란 뜻이거든요. 정오 이후니까 언제겠어요? 오후입니다. 오후에 하면 in the afternoon입니다. In the afternoon. 자, 그러면 그 밑에 보면요. number 4에 in the evening, 저녁에는 in the evening이에요. 근데 선생님 왜 덜어 안 읽고 뒤로 읽으세요? 요거는요. 단어 뒤에 잠깐 보세요. afternoon하고 evening하고 아예이오우 모음 발음으로 시작하잖아요. 이래서 더가 뒤로 읽힙니다. 여러분. 자, 요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number 3에 보면요. 오후에 sing a song, 노래를 부른답니다. 난 오후엔 노래 불러. 이겁니다. 자, 만들어 보세요. 네. I sing a song in the afternoon. 잘 만드셨고요. 자, number 4에 in the evening, 저녁에요. exercise, 운동을 한답니다요, 여러분. 자, 그럼 난 저녁에 운동해. 여러분 만드세요. I exercise in the evening. 아우, 잘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갑자기 회화가 막 누른 것 같죠, 여러분? 자, 근데 오늘 말한 거는 별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매일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자, 이거를 입에 매일 올려놓으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 회화 외에는 별로 할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매일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요. 아주 기본적인 동작들을 나타내는 동사들입니다. 여러분 외워주시면 좋겠죠, 여러분.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화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구독하시고요.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영어 회화가 술술 풀리는 문법, 영회술법, 7탄. Where is the cup?
자, 컵은 어디에 있니? 저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 그 where로 의문사 where로 질문하는 그 방법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뭐였냐면 너 어디에 있니? 해서 you are를 거꾸로 해서 are you 해서 where are you 이렇게 물었거든요. 너 어디에 있니? 이거였거든요. 이번에는요. 너가 아니라 컵이 어디 있는지 물어볼 겁니다. Where is the cup? 시작하시죠. 자, 시작하기 전에 오늘 확인 학습을 할 건데요. 이 확인 학습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제 회화를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즉, 확인 학습하고 복습할 게 생겼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어를 잘하고 있는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오늘 확인할 거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Number one, 여러분한테 질문할 테니까 답변하세요. Number one, 어디에 계시나요? Where are you? 네, 다들 다 대답하셨죠? I am in Seoul, I am in Busan, I am in 대전, I am in 광주, I am in 강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장소를 말하시면 돼요. 어디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자, number two. How is the weather today? 네, 잘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다 지방이 각각 살고 있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대답이 다 틀리실 거예요. 어떤 데는 it's cloudy, 어떤 데는 it's sunny, 어떤 데는 it's snowy 또는 rainy도 있을 거고요. 자, 여러분들의 그 살고 있는 장소에 지금 날씨로 물어봤어요. How is the weather? 자, 여러분, number three. What time is it now? What time is it now? 네, 잘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몇 시냐고 물어봤죠. 자, 지금 아마 이거 보시는 시간들이 천차만별일 테니까 아마도 it's 10:30, it's 1:15 다 틀리실 겁니다요. 또는 it's 12 o'clock 다 틀리시겠죠? 자, number four. What time do you usually get up? What time do you usually get up? 보통 언제 일어나시나요? 잘하셨습니다. 제가 보통 몇 시에 일어나시냐고 시간을 물어봤잖아요. 이거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 그럼 몇 시에 일어나는지 얘기하셨겠죠? 모두 다 틀릴 겁니다. I get up at 7:30. 저는 7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I get up at 7:3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기가 일어날 시간을 얘기할 겁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이 지금 칠판에 와 있는데, 지금 저하고 대화가 가능해요. 지금 어디에 사는지 얘기하시고요. 오늘 날씨와 지금 시간과, 그리고 오늘 일어난 시간까지도 회화로 얘기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회화가 나날이 발전하고 계시죠, 여러분? 자, 오늘 배울 것은, 로 넘어가 보겠습니다요. 자, 네, 오늘 그 컵이 어디인지 물어보기 전에 요일부터 배우려고 해요. 오늘 뭐 아주 기초적인 거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시는 거거든요. 자, 외워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요일 물어보기는요. 자, what day라고 하는 의문사를 저기 사용합니다. 원래 what은 배웠는데 what 다음에 이렇게 What day, what time, 이런 걸 넣어가지고, 무슨 시간, what day 하면 무슨 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의 의문사로 취급합니다. What day is it today? 오늘, today, 오늘이란 뜻이에요. 오늘, what day? 무슨 날이지? 무슨 요일이지? 이겁니다. 그래서 What day is it today? 하면 오늘 요일을 물어보는 말이에요. 자, 오늘이 월요일이면 It's Monday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 외우시는 거죠. 요일, 아, 월요일. 이제 뭐 시간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 날씨 얘기하고요. 어디 사는지도 얘기하시고요. 그다음에 뭐몇 시에 일어난지 얘기하시고, 오늘 요일도 이제 배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Number one,
What day is it today? 화요일. It's Tuesday입니다.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큰 소리로. It's Tuesday. Tuesday입니다. 여러분, 요일은요, 여기 제가 빗금을 쳐놨죠. 그 앞에 오는 것들이 모두 다 대문자로 됩니다. Number two, what day is it today? 수요일이에요. It's Wednesday, Wednesday. Wednesday에서 이 D가 무음 나거든요. 그래서 Wednesday입니다. 수요일. Number three, what day is it today? 목요일입니다. 네. It's Thursday입니다. Thursday. 요 TH 발음, Thursday. 이거 발음요. 혓바닥을 살짝 깨무시고요. 발음을 촥 부세요. Thursday. 그다음에 R 사운드도 해주셔야죠. 언제 한번 제가 발음 교정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이 성인들을 가르칠 때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발음 교정하는 게 어려워요. 아이들은요, 발음 금방 받아들이고, 금방 제말 따라 하거든요. 한 6개월만 따라 하면은, 저하고 발음 똑같아져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가르칠 때, 발음이 이미 고정이 돼서, 잘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요거 한번 발음 교정 해드릴게요. 언제 한번요. 자, Thursday. 자, what day is it today? 금요일. It's Friday. It's Friday. 네. Number five, what day is it today? 오늘 무슨 요일이나요? 토요일. It's Saturday. 여러분 따라하세요. It's Saturday. 저희 T 사운드를 Saturday 하고 되게 유연하게 발음해 주시죠? 약간 미국식 발음이라 그렇고, 뭐 영국식 발음은 Saturday 하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미국식 발음으로 한다 그러면 Saturday입니다. Number six, what day is it today? 일요일이야 하면 It's Sunday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두 다 외워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반복하시고, 제가 말한 거 다시 보기 하시면서 여러분, 발음 따라 해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위치 물어보기 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제가 사진을 찍어서 놨는데요. 박스하고 컵하고 위치를 잘 보세요. 그림이 잘 보일랑가 모르겠습니다. 위치를 잘 보시면은요, 이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예문은 옆에 있는 걸 했고요. 컵이 박스의 옆에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은요, 박스 위에 컵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박스 안에 컵이 있고요. 세 번째 그림은 박스 아래에 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 위치를 얘기하는 거를 네 가지를 배울 건데요. 여러분, 이거 입으로도 익혀주시고, 머릿속으로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우리 어디에 하면 우리도 모두 다 배웠죠? 뭐라고요? Where 사용합니다. 자, 오늘은 어디냐? Where are you? 너가 어디인지 묻는 게 아니라요. Where is the cup? 컵이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 컵이 어디 있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위치를 보고 사진을 보고 답해 주는 겁니다. 자, Where is the cup? 저기 거기 예문 그림을 보세요. 옆에 있죠. 박스 옆에 컵이 있습니다. 그러면 컵은 박스 옆에 있어. 이거는요, by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It's by the box 입니다. 자, 그러면 Number one, look at the picture. Number one. 자, 위에 하면 오늘 쓰십니다. Number one, where is the cup? 네, it's on the box. 잘하셨습니다. Number two, 이는요, 안이란 뜻이에요. Where is the cup? 네, it's in the box이죠. 너무 잘하셨어요. Number three, 자, under는요, 아래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where is the cup? 네, 잘하셨어요. It's under the box. 아, 잘하셨습니다. 자, 이 컵의 위치와 박스를 잘 보시고요. 컵이 박스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제 배운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위치를 얘기할 수 있는 거네 가지 배웠죠? 옆에 by, on, 위에,
in은 안에, 아래에는 under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자, 우리 연습 문제 해봐야죠. 예. 이거 하셨죠? It's on the box. It's in the box. It's under the box. 자, 이제 연습하게 할 건데요. 이제, 볼을 가지고 있는데, where is the ball? 자, 공이 어디인지 물어볼 건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디에 있는지를 바꿔놨어요,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Where is the ball? 볼은 어디에 있니? Number one. 가방 속에 있어. 가방 속에 있어. 잘하셨습니다. It's in the bag. 잘하셨어요. 네. Number two. Where is the ball? TV 위에 있어. TV 위에 있어. 네, 잘하셨어요. It's on the TV입니다. 잘하셨어요. Number three. Where is the ball? 침대 아래에 있어. 네, it's under the bed. 잘하셨어요. Number four. 자, where is the ball? 공은 어디 있지? 소파 옆에 있어. 네, it's by the sofa입니다. 잘하셨어요. 조금 어려우셨다면 위치하는 게 생각하는 게잘안 나서 in, on, under 입에 붙이고 싶다면 반복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을 하나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거랑 잘 생각하셔서 질문에 답하셔야 돼요. Number one. What day is it today? 오늘 무슨 요일이죠? 잘하셨고요. Number two. 다, 모두 다 대답이 틀려요, 여러분. 각각 자기 이해가 없이 다 틀릴 테니까. Number two. 지금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위치를 물어볼 테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In, on, under, by 사용하세요. Where is your smartphone? Where is your smartphone? 네, 잘하셨어요. 각각 어디인지 틀리죠? 자, number three. Where is your book? Where is your book? 네, 잘하셨습니다. 뭐, 책장 같은 게잘 모른다면 책장은요, bookshelf예요. bookshelf. 아셨죠? 자, number four. Where is your back? Where is your back? 잘하셨습니다. 뭐, it's on the desk. desk나 뭐. 그죠? Number five. Where is your pen? Where is your pen? 네. 잘하셨습니다. 뭐, 이제, 필통 같은 건 pencil case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자, 그런 것들, 단어들 모르시면요. 좀 찾아보시고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제가 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답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요거를 나중에 연습 문제로 본인들이 한번 더 해보세요. 오늘 잘 못했다면요.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좀 누르시고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영어 잘하는 날이 꼭올 겁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영어 회화가 술술 풀리는 문법 8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What do you want? 너는 무엇을 원하니? 오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이 am, are, is를 벗어나서 want라고 하는 일반 동사를 배우게 될 텐데요. 사실 우리 시간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몇 시에 일어나고 또 그다음에 뭐몇 시에 이빨을 닦고 몇 시에 세수를 하고 몇 시에 학교를 가고 몇 시에 점심을 먹고 하는 거 사실 일반 동사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주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자, 무슨 단어로부터 시작할 거냐면 want라는 일반 동사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부터 바싹 배워둬야지 일반 동사에 모두 적용되는 문법 사항이니까 우리 요 술법을 자기 걸로 꼭 만드셔야 돼요. 앞으로 계속 쓰일 겁니다. 자, 이 want는요, 원하다,
뭐뭐 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장 원하다란 말을 많이 쓰는 거는 대개는 뭐 먹고 싶다, 나좀뭘 원해 이겁니다. 그래서 I want an apple. 난 사과가 먹고 싶어. 여기서 want는 먹고 싶다는 뜻이죠. 대개 미국 사람들은 먹고 싶다 할때 I want란 단어로 그냥 축약해서 씁니다. 나는 사과를 원한다 라고 직역해서 해석하셔도 좋아요. 나 사과 먹고 싶어. I want an apple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우리, 먹고 싶은 것들을 잔뜩 제가 적어 놨어요. 자, 배고프지만은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을 배우기 때문에. 자, 일반 동사 want를 쓴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주어 다음에 그냥 일반 동사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뭐를 먹고 싶다 이겁니다. 제가 오늘 뭐뭐를 먹고 싶은지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눈여겨 보실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요, 1번에서 5번까지 하나같이 다 언어 언을 썼어요. 한마디로 얘네들은 하나 둘셋넷셀수 있는 거죠. 왜냐? 언어 언은 제가 하나의란 뜻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얘네들은 셀수 있는 먹을 것이에요. 선생님 그럼 셀수 없는 먹을 것도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센다고 생각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를 정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해 주셔야 되고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우리랑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 습관이 틀리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number one, a banana. 자, 버나나를 원한다. 나는 버나나가 먹고 싶어. 하면은 여러분 만드세요. 쉽죠? I want a banana. Number two. An orange. 언을 쓰는 이유는 저 얘기했죠? 단어 앞에 아예이오우의 발음을 가진 모음의 발음을 가진 단어가 오면 그 다음에 앞에 언을 쓴다 그랬어요. 자, 오렌지가 O로 시작해서 O 사운드가 나기 때문에 an orange 그랬죠? 자, 나는 오렌지가 먹고 싶어. 나는 오렌지를 원해. I want an orange. Number three. 필시몬. 필시몬은 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죠? 자, 나는 감을 먹고 싶어. 감을 원해. 네. I wanna 필시몬. 잘하셨어요, 여러분. 큰 소리로 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자기 게 됩니다. 내게 아니라 여러분 거. Number four, a cookie. 쿠키입니다, 여러분. 쿠키도 세요. 자, 나는 쿠키가 먹고 싶어. I want a cookie. 잘하셨어요. Number five, a sandwich. 샌드위치는 세는 걸로 합니다. 자, 나는 샌드위치를 원해. 먹고 싶어. I want a sandwich.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칸으로 넘어가서 제가 이렇게 써놨죠? 셀수 없는 음식이라고 써놨어요. 아까는 제가 어를 붙여서 셀수 있는 음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또셀수 없는 음식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뭐가 틀리나요? 하는데 셀수 있는 것들은요, 어를 붙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나중에 복수형을 배울 거거든요. 두개 이상 쓸수 있는 거. 그거를 쓸수 있는 거고 얘네들은 복수형이 없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온 셀수 없는 음식에 피자서부터 rice 밥이거든요. milk 우유예요. bread 빵입니다. cake 아시죠? ice cream 모두 다셀수 없는 걸 취급하지만 이렇게는 셀수 있어요. 자, 피자를 조각으로 세죠. a piece of pizza. 자, 이렇게 단위 있잖아요. 우리 조각 하는 단위. 그 다음에 뭐, 라이스도 만약에 볼로 세잖아. 공기. 한 공기 밥 하면은, a bowl of rice. 라이스는 못 세지만 볼은 세는 거예요. 공기를. 그러니까 이게 조금 복잡해서 틀리죠. 단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울 테니까 일단 오늘은요, 요 단어들은 셀수 없는 음식으로 S나 R을 못 붙이는 걸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거는 외워주시는 걸로. 셀수 없는 이제 음식인데, 자, 아까는 내가 먹고 싶은 건데, 이건 네가 먹고 싶은 거예요. 너는 피자를 원한다. 먹고 싶다. You want pizza. 자, 그러면 number one, 나는 밥이 먹고 싶다. You want rice. 잘하셨고요. Number two, 너는 우유가 먹고 싶어. 네, you want milk. 잘하셨고요. 자, number three, bread. 빵입니다. 너는 빵을 원해. 네, 잘했어요. You want bread. 쉽죠? 그냥 주인공하고 그다음에 want를 쓰면 돼요. 일반 동사. Number four, 케이크입니다. 너는 케이크를 원해. 네, 잘하셨어요. You want cake. 큰 소리로 하세요, 여러분. Number five, ice cream.
너는 아이스크림을 원해. You want ice cream.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일반 동사 참 쓰기 쉽죠? 그냥 주인공 앞에다가, 옆에다가, 뒤에다가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뜻은 외우시고요. 자, 오늘 중요한 거 배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일반 동사의 의문문 만들기 지금 배워두시면 모든 일반 동사한테 다 적용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냐? 여러분, 저번 시간에 저번 우리 두 번째인가 시간에 am, are, is, be 동사의 의문문은 주인공 자리와 be 동사 자리를 사리를 바꿨어요. 그래서 are you hungry? are you pretty?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는요, 그냥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 어떻게 간단하냐? you want an egg. 근데 너는 달걀을 원인데, 여기, 여보, 여기 앞에, you want an egg 앞에 do를 넣어주면 돼요. 너 달걀을 원하니? 하고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do를 넣어주면 되는 거야, 앞에다가. 이게 의문문 만드는 방법이야. 너무 간단하죠? 대답은요, 너 달걀 원하니? 나 원해. 나안 원해. do로 물었으니까 do로 답하면 돼요. yes, I do. 아니면, no, I do not. 역시 부정어인 not을 쓰죠. 이렇게 쓰면 돼요. 간단하죠? 두로 묻고, 두로 답하고. 아셨죠? 자, 넘버 원 갑니다. 이미 제가 클릭을 해놨는데,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a soda입니다. 소다는 새는 거니까 어가 들어간 거예요. 제가 답을 해놨어요. yes라고. 자, 그럼 여러분이 만드세요. 소다를 원하니? 먹고 싶니? 하면, do you want a soda? 대답은? Yes, I do. 두로 물어서 두로 답한다. 아셨죠? 그럼 넘버 투 여러분 해보세요. 너는 치킨을 원하니? 치킨은 못 세는 걸로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 세잖아요. 조각으로는 세요. piece of chicken 돼요. 근데 치킨 자체에는 어나 s를 안 붙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넌 치킨을 원하니? 자, 만드세요. do. 그죠? do를 쓴다 그랬어요. do you want chicken? 대답은 no. I do not 하면 되겠죠? 선생님, do you want chicken 하고 no, I do not 안 하고 네, do not의 줄임말인 don't입니다. don't. 자, 영어에서 제가 줄임말 계속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외우시면 돼요. do not을 줄여서 don't를 쓴다. Number three, 피자입니다. 너는 피자를 원하니? 나 원해. 해보세요. 자, 만드세요. 네, do를 쓴다고 그랬죠? Do you want pizza? 피자 못 세니까. 대답은 Yes, I do. 합니다. 자, 너는 밥을 원하니? Do. 네, do. Do you want rice? 대답은 No, I don't.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너가 그러냐 하니까 내가 나 그렇다, 안 그렇다 얘기해야 되겠죠? 답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 그러니? 나 그래, 너안 그래, 이렇게. 자, number five, salad. 너는 샐러드를 원하니? 라고 써 있어요. 그래, 원해. 그러면, 네, do you wanna salad? 샐러드는 새는 걸로 합니다. 아셨어요? salad. 되게 특이하죠, 여러분? 이거 왜 그래요? 샐러드 못 새는데 어떻게 새요? 얘는 샌데요. 외우세요, 여러분. 제가 정한 거 아닙니다. 자, do you wanna salad? Yes, I do. 합니다. 자, 여러분, 일반 동사의 모든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뭐를 사용한다? Do you want? Do you? 우리 저번 뭐였어? Get up 했었잖아요. Do you get up and maxi?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점차 늘려가면 되니까 do를 사용한다. 대답도 do를 사용한다. 자, 그러면 do you want라고 하는 거 배웠죠? 근데 자, 우리가 rice인지 그 뒤에 오는 게 피자인지 모르겠어요. 무얼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저건 우리 무엇이라고 하는 의문에서 배웠잖아요. 네, what. 그 뒤에는 음식을 빼고 what을 앞에다 넣으면 돼요. 똑같아요. 요거는. 그래서 어떻게 알린다? What do you want? 너뭘 원하니? 이겁니다. 원하는 게 뭔지 몰라요. 대답은 나뭐 원해 하면 돼요. 자, 여기 예문 보세요. What do you want? 넌뭘 원하니? What을 쓰면 돼요. Do you want 앞에다가. 그럼 대답은 I want a pear. pear는 배예요. 나는 배를 원해. 배를 먹고 싶어. 이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처음 배웠던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자, what을 써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봅니다. Number one. 자, 여기 어를 썼으면은 쓸수 있는 거, 어를 안 썼으면 못 쓰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기억해서 외우세요. Number one. 자, 무엇을 원하니? 여러분 해보세요. What do you want? 하면 대답은? 네. I want tea. 잘하셨고요. Number two.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스테이크니까 스테이크 아시죠? 뭔지? 고기, 고기. 네, 저한테 물어보세요. I want steak. 잘하셨어요. What do you want? 물어보셨죠? Number three. What do you want? 넌뭘 원하니? 나 팬케이크 원해. 팬케이크 아시죠? 자, I wanna pancake. 잘하셨어요. Number four. 자, what do you want? 넌뭘 원하니? 나는 햄버거를 원해, 여러분. 네. I want a hamburger. 잘하셨어요. 자, number five. What do you want? 넌뭘 원하니? 치즈입니다. I want cheese. 치즈는 못 쓰는 걸로 합니다. 물론 조각으로는 써요. A piece of cheese.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어려우셨나요? 아니죠? 여러분, 너무 쉬웠죠, 여러분?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반 동사의 의문문 만드는 법은 어떻게 한다? 두를 써서 한다. 그 다음에, 거기 음식 이름을 모를 때는 음식을 지우고 앞에다가 what을 붙인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셀수 있는 음식과 셀수 없는 음식을 배운다. 그게 오늘 배운 거에 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좀. 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언젠가는 자기 걸로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는 날이 올 겁니다. 자, 안녕. 네, 영어 회화가 술술 풀리는 영어의 술법. 자, 왕초보 영어 회화 공부 9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9탄까지 왔어요. 자, 오늘은요. 복수형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이 What are these? 이것들은 뭐야? 입니다. 우리 what은 이제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의문사 what은 무엇? 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오늘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있는 것들을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 있는 걸 물어볼 때는 복수형은 어떻게 물어보고 어떻게 답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수형. 자, 이것들이라고 써 있는데요. 우리 전에 뭘 배웠냐면요. What's this라는 걸 배웠어요. What is의 줄임말 what죠? What's this? 이게 뭐야? 배웠잖아요. 아가들이 하는 말이라 그랬죠? 언어를 처음 배울 때. 그런데 하나 있을 때는 What is this? What's this?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 개 있을 때는 어떻게 물어보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This는 이것, 이게 뭐야? 해서 이거 하나인데 이거의 복수형이 있어요. This에 뭐냐? These입니다. 뜻이 뭐냐? 이것들입니다. 이것들. 그러면 어떻게 되냐? Am, are, is에서 is가 are로 바뀌어요. are. 복수형은 모두 비동사를 are를 써준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복수형일 때는 am, are, is에서 are를 무조건 선택하시라.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자, 그럼 뭐가 되느냐? 이것들이 뭐야가 되겠죠? 그럼 뭐야? What are these가 됩니다. 대답은요. 자, 대답을 볼게요. 자, 제가 크레용을 써놨는데, 크레용이 하나일 때, a crayon입니다. 그러면 여러 개일 때는요, 이 s를 써주시면 돼요. 복수형에는 s를 씁니다. 복수형 나중에 또 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배울 텐데, 오늘은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복수형에는 s를 써서 쓴다. 그래서, 크레용 늘 하면 crayons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이게 뭐야? What's this? 이렇게 물었을 때는 뭐냐? 이제 가까이 있는 걸 물을 때 this로 묻죠? 요게 뭐야? 이럴 때는 it's a crayon 해서 it is의 줄임말 하나 있으니까 it이시죠? It's a crayon. 그것은 crayon이야.
그런데, 자, 이것들 여기에 많이 있어요, 크레용이. What are these? are 쓴다고 한거 잊지 마세요. this의 복수형인 these 사용하세요. this인데 these입니다. 요거는 불규칙한 복수형이라고 해요. 나중에 할 거니까 요거 외워두세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is로 못 받아요. 하나가 아니니까 여러 개를 두는 뭘 받느냐? they로 받습니다. they는 그들의 이런 뜻으로 그들이란 뜻으로 알고 계시죠? 물건일 때 그것들이란 뜻도 돼요. 사람도 받고 사물도 다 받습니다. 얘는. 그래서 그것들은 크레용들이야. 당연히 am, are, is 중에서 are를 선택하셔야죠. 복수형은 are를 무조건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what are these? 이것들이 뭐니? they are crayons. 그것들은 크레용들이야 합니다. 자, 물건에 s를 붙이시고요. 그다음에 주인공은 자, 복수형인 데이를 데려오세요. 그것들. 그리고 그다음에 am, are, is 중에서는 뭘 데려온다? are를 데려온다. 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습 문제 해볼게요. 자, a pencil, 펜슬 하나, pencils, 연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요거 이게 뭐야? What's this? 여러분 해보세요. 네, it's a pencil이죠? 그러면 What are these? 이것들이 뭐야 하면 그것들은 연필들이야. 네, 잘하셨어요. They are pencils. 잘하셨습니다. 자, number two, a bag. 가방입니다. Bags는 가방들이에요. 자, what's this? 이게 뭐야? 가방이야. 그러면 it's a bag. 그죠? 근데 what are these? 이것들은 뭐야? 여러 개 있나 봐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것들은 가방들이야 하면 여러분 잘하셨어요. They are bags가 됩니다. 잘하셨고요. 자, number three, a cell phone. 자, 핸드폰이죠. cell phones, s가 들어갔죠, 여러분. 핸드폰이 여러 개예요. 자, 물어볼게요. What's this? 이게 뭐야? 그거는 핸드폰이야. It's a cell phone. 잘하셨고요. 자, 이것들이 뭐야? What are these? 잘하셨어요. They are cell phones. 해야 됩니다. 쓰 하셔야죠. Number four, a computer. 컴퓨터입니다. Computers. 컴퓨터들입니다. 그죠? 자, 물어볼게요. What's this? 이게 뭐야? 컴퓨터야. 그러면 It's a computer. 근데 여러 개 있어요. What are these? 이것들은 뭐야? 그것들은 컴퓨터들이야. 네, 잘하셨어요. They are computers 하면 됩니다. 잘하셨어요. 여러분, they are 사용하시는 거 이제 되시겠죠, 여러분? 자, number five, a book, 책입니다. books, 책들입니다. 자, 이게 뭐야? What's this? 책이야. 그러면 it's a book. 잘하셨고요. 그러면 what are these? 이것들은 뭐야? 그것들은 책들이야. 여러분 하세요. 잘하셨어요. They are books. 여러분, 자신감 있게 큰 소리로 말하셔도 돼요. 혼자서 하실 거잖아요, 공부. 그죠? 자, 다음 거. 자, 역시 복수형인데 저것들입니다, 여러분. 아까 this를 하셨을 경우에는 이것 가까이 있는 건데 좀 떨어져 있을 때는 that이란 단어를 사용해요. that은요, 저것. 좀 떨어져 있는 겁니다. 자, 하나 있을 때는 that. 저것인데, 저것들 떨어져 있는데 여러 개는요, 이 대세 복수형이 those예요. those에는 불규칙해서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자, am, are, is 중에서 뭘 데려온다? 복수형은 are를 데려온다. 대답도 주인공을 they를 데려온다. 그럼 의자가 있어요. 의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what's that? 저게 뭐야? 의자 하나야 하면 it's a chair입니다. 그렇지만 What are those? 저것들이 뭐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것들? They are chairs. 그것들은 의자들이야. 자, 복수형 받는 주인공, they. 자, 복수형 받는 am, are, is 중에서 뭐 사용한다? are. 그 다음에 chair, s. 아셨죠? 좋아요. 자, 연습 갑니다. 저기 저거가 뭐지? 자, desk하고 desks예요. 책상하고 책상들. What's that? 저거 뭐야? 네, 그러면 하나 있을 때
It's a desk. 잘하셨고요. What are those? 저것들이 뭐지? 자, 여러분, 책상들이야. 그러면, 여러분. 네, 잘하셨어요. They are desks. 잘하셨어요. 자, 이번엔 테이블이에요. 그냥 테이블.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어요. tables입니다. 하셨죠? S만 쓰면 돼요. 자,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이게 아니라 저게 뭐야? 하면은, what's that? 입니다. 아, 저거, 테이블이야? 하면, it's a table. 자, what are those? 저것들이 뭐야?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테이블들이야. 그러면, 네, 잘하셨어요. They are tables. 큰 소리로 자신감 있게. 안 틀렸어요.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ruler 하면은 자입니다. rulers 하면 자들이에요. 자, 저게 있는 거 하나 있는 거 뭐지? What's that? 그러면 하나니까 it's a ruler입니다. 자, 근데 what are those? 저것들이 뭐야? 막 널려져 있어 여러 개가. 그러면 저것들은 자들이야 하면 잘하셨어요. They are rulers입니다. 잘하셨어요. 자, 복수형 안 어렵죠? 자, 컵이 있는데 컵이 하나면 a cup, cups 여러 개 컵들입니다. 자, 그러면 저거입니다. 저거 하나 있어요. 저게 뭐야? What's that? 저게 뭐야? 그거 컵이야 하면 it's a cup 하면 돼요. 근데 저것들이 뭐야? 하면 what are those? 하고 물을 거예요. 그것들은 컵들이야.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네, they are cups입니다. 잘하셨어요. 자, pencil case는요, 자, 필통입니다. 아셨죠? 자, 복수형은 pencil case 있습니다. 자, what's that? 저게 뭐야? 필통이야. 그러면, it's a pencil case. What are those? 저것들이 뭐야?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은 필통들이야. 하면, 네. 잘하셨습니다. They are pencil cases. 잘하셨어요. 자, 다음에 뭐로 넘어가냐면요. 이번에는요, 사람을 물어볼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걸 했냐면요. 지금 복수형 얘기할 때 they와 are을 사용했잖아요. 근데 역시 사람일 때도 they와 are 사용합니다. 뭐예요, 선생님? 그러면 사물하고 사람하고 똑같게 취급해요. 네. 영어에서는 언어 습관이 여러 개 있는 것들은 사람이나 사물이나 같은 대의로 같아요. 참 특이하지, 여러분. 자, 언어 습관이 되게 특이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틀려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저기 한 사람 있을 때는 우리 물어봤잖아요. 그녀가 누구니? 그가 누구니? 하면 뭘 썼어요? Who is she? Who is he? 썼잖아요. 자, 그러면 sister 때는 자, who is she? 하고 물었겠죠? 그 여자애 누구야? 그러면 she's my sister. 그녀는 내 여동생이야 하잖아요. 근데 who are they? 쟤네들이 누구야? 할때 어떻다고요? they를 씁니다. 그리고 be 동사 역시 are 씁니다. 사물하고 똑같게 쓴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누구라는 의문사 who. 무엇이 아닌 who. 무엇은 사물에 쓰겠죠? 자, 그런데 누구냐고 부를 때는 who, 사람은 who를 씁니다. 그들은 나의 여동생들이야 하면은 they are my sisters. 꼭 여동생이 아니더라도 누이나 아니면은 여동생 해서 다 앞에 가지고 우리 저 여자 형제들 많을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they are my sisters입니다. 그들은 나의 여자 형제들이야. 이런 뜻입니다. sisters. 아셨죠? 자, 그러면요. Number one, friend, 친구죠. 자, 그런데 friends. 자, 친구가 여러 명일 때는 friends. 복수형이 S 붙습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Who is he? 그가 누구니? 그는 내 친구야. 하면 하세요. He is my friend가 되죠. 그런데 여러 명 있어요. Who are they? 그들이 누구지? 그들은 내 친구들인데? 그럼 여러분 해보세요. 맞아요. They are my friends입니다. 잘하셨고요. Number two, teacher, who is she? 그녀가 누구야? 그녀는 나의 선생님이야 하면 그냥 she is
My teacher입니다. 근데 복수형일 땐 teachers예요, 선생님들. 그러면 who are they? 저 사람들이 누구지? 하면은 아, 그분들 모두 다 나의 선생님들이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 they are my teachers가 되겠죠. 네. 자, 남자 형제를 브라더라고 해요. 자, 오빠가 나 남동생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who is he? 그는 누구니? 한 사람일 때는 he is, she is 이렇게 봤잖아요. is로. He is my brother. 그는 나의 남동생이야.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여러 명 사람 있어요. Who are they? 저들은 누구니?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은 나의 남자 형제들이야 하면 여러분 해보세요. 네, they are my brothers가 됩니다. 자, ant입니다. 이모나 고모를 얘기하죠. 자, ant의 복수형은 ants입니다. 여러분, s를 써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 물어볼게요. 저 여자분 누구지? Who is she? 그녀는 나의 고모야, 이모야 하면은 she's my aunt 되죠? 저분들 누구지? Who are they? 그들은 누구니? 하면, 아, 저분들은 우리 이모들이야. 하면은, 여러분. 네, 맞아요. They are my aunt가 됩니다. Number five. Uncle, 삼촌입니다. 자, 즉, 우리나라에서는 뭐 삼촌들이지만, 우리 남자 친척들은 모두 다 uncle이라고 해요. 따로 없어요. 뭐, 우리 뭐, 이종의 삼촌, 뭐, 팔촌까지 있죠? 근데, 저 영어에서는 모두 다 uncle. 남자 친척들은 uncle이다. 나이 많은. 자, 그러면, who is he? 그는 누구니? 아, 그는 나의 삼촌이야 하면, he is my uncle. 하셨죠? 근데, who are they? 여러 명 있어요. 저분들 누구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나의 삼촌들이야 하면 여러분? 네. They are my uncles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복수형 배웠는데 사물하고 사람들이 똑같아요, 지금. 그것들은 뭐뭇이다라고 할때 they are 씁니다, 여러분. They are. 여러분, 외우셔요? 별로 어렵지 않았어. 오늘 배운 게 그러니까 they R를 배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네, 구탄에서 복수형 배우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자,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이제 10단으로도 갑시다. 안녕. 네, 영어 회화가 술술 풀리는 영예술법 12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She likes grapes. 그녀는 포도를 좋아해. 오늘 배울 거는 뭐냐면요. 드디어 이제 일반 동사들에 관한 것들을 배울 텐데요. 일반 동사들을 이제 사실 전 시간들에서도 많이 배웠어요. 몇 시에 뭘 한다, 몇 시에 난 세수를 한다, 난몇 시에 이빨을 닦는다, 난몇 시에 아침을 먹는다, 몇 시에 내가 학교를 간다. 뭐 이런 것들은 일반 동사를 사용하는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나, 내가 아니고, 너도 아니고, 바로 제3의 인물인 그녀나 그가 주인공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나나 너가 아닌 나를 1인칭이라고 그러고요. 너를 2인칭이라고 해요. 그럼 나와 너가 아닌 제3의 인물, 즉 나와 너가 아닌 제3의 여자와 남자들이 하나씩 왔을 때를 3인칭 단수라고 합니다. 오늘 3인칭 단수의 일반 동사 쓰기를 배울 거예요.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나라 말이 없어서 아, 왜 이런 걸 하지? 라고 거추장스러워 하실 분도 있겠는데요. 자, 어쨌든 얘네들 언어 습관이니까 배워둡시다, 우리 여러분. 자, 요게 의외로 회화에서 한국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요거 잘 넘어가면요. 쉽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자,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3인칭 단수 제가 말했죠. 나나 너가 아니라 나와 너를 제외한 제3의 여자, 제3의 남자를 얘기한 겁니다. 단수라 함은 여자, 남자 각각 하나씩 왔을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 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단이라고 하는 것은 홧단자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왔는 건데 여자나 남자예요. 나나 너가 아니라요. 자, 만약에 내가 좋아한다고 한다면 I like 를 쓰면 됩니다. I like hamburgers. 난 햄버거를 좋아해. 그죠? 너가 햄버거 좋아한다면 you like hamburgers.
너는 햄버거를 좋아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 나와 너가 아닌 제3의 여자, 남자가 햄버거를 좋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Like에, 요렇게 빨간색으로 보이시죠? 네, S가 붙습니다. She likes hamburgers. 이렇게요. 그녀는 햄버거를 좋아해가 됩니다. He가 와도 마찬가지예요. He likes hamburgers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S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얘네 언어 습관이니까 배웁시다, 여러분. 자, 그리고 언어 습관이 하나 더 있다고 얘기했었죠? 제가 우리 이전에 배웠던 거. 셀수 있는 음식과 셀수 없는 음식 구분해 놨어요. 셀수 있는 음식엔 S 들어가고, 셀수 없는 음식에는 S가 안 들어가니까, 그때그때, 나오면, 아, 그런가 보다고 외우시면 됩니다. S가 들어간 건 복수형이 가능한 거고, 자, S가 안 들어간 건 복수형이 불가능한 거다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나는 팬케이크를 좋아해. I like pancakes. 야. 근데 그녀가 팬케이크를 좋아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여러분 만드세요. 자, like S죠? 네, 맞습니다. She likes pancakes가 됩니다. 자, 팬케이크는 새는 거고요. I like apples. 난 사과를 좋아해가 됩니다. 자, 근데 그녀가 좋아하면 네, like S 붙이세요. She likes apples. 잘하셨어요. I like pasta. 나는 파스타를 좋아해. 그녀가 좋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She likes pasta가 됩니다. 아셨죠? I like stew. Stew는 약간 국 같은 음식이에요. 약간 수프보다 조금 더 걸쭉한, 조금 더 물이 많은 그런 거죠. 나는 stew를 좋아해. 근데 그녀가 좋아하면 She likes stew. 되죠. I like fish. 난 생선을 좋아해. 근데 그녀가 좋아하면 She likes fish가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Like S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 일이 근데 Like S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일반 동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녀나 그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모든 일반 동사들에는 S가 붙는다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단, 우리가 지금 아직 시제를 안 배웠는데, 시제가 현재형일 때 그렇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 아시겠죠? 네, 아직 시제 하나도 안 배웠습니다. 자, 지금 배우고 있어요. 현재형이에요. 네, 3인칭 단수 현재형 일반 동사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자,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나일 때는 like고, 그녀일 때는 likes구나. 아주 심플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어렵게 알 필요 없고요. 여러분, 시제 아직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차차 배울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 또 얘네 언어 습관을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얘네들은요, 자, 영어에서 미국권 애들은 선호를 얘기할 때, 선호도를 얘기할 때, 원래 이렇게 복수형을 쓰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얘네는 복수형이 없으니까 안쓴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물들의 총칭으로 S를 써요. 햄버거 하나가 아니라 햄버거스, 햄버거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얘네는요. 그러니까 자기 선호를 얘기할 때는 그 종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언어 습관이에요, 여러분. 요거 알고 계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런 거 선생님들이, 한국 선생님들이 요거 잘 몰라가지고 시험 문제로 잘안 내요. 그냥 언어 습관이니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쉽죠? Like가 likes로 바뀐다. 넘어가죠? 아, 그러면 이제 부정문을 사용하는 걸 배울 건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 배웠어요. Do you like frogs? 너, 개구리 좋아해? No, I don't. 아니, 나안 좋아해. 이렇게 했었잖아요. 뭐 쓴다고요? Do not을 쓴다고요. Do not의 줄임말인 don't을 쓰면 돼요. I나 you이나 they, 복수형이 왔을 때는 don't를 쓰면 됩니다. do not의 줄임말을. 그런데 뭐라고요? she는 아까 like에도 s가 붙었잖아요. 얘도 s나 es가 붙는 건데 s나 es가 붙어요. 두 개에. 그래서 어떻게 해? does not이 와요. 그래서 does not을 줄여서 doesn't가 되는 거고요. 자, 부정문 할때 I일 때는 don't를 쓰지만 어떻게 한다?
아, doesn't을 쓰는구나. 동사, 일반 동사 쓸 때. 우리 be 동사 쓸 때, am, are, is 쓸 때는 not만 붙이면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 동사, 그냥 동사들이 왔을 때는 이렇게 don't나 doesn't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어떻게 된다? 3인칭 단수의 부정문에는 don't가 아닌 doesn't를 사용한다.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예문이 있죠, 여기요. 나는 frogs. 여러분, 선호도를 얘기할 때 종에 이렇게 복수형들이 온다 그랬어요. frogs, birds, dogs, cats, rabbits, turtles. 아셨죠? 자, 나는 개구리들을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like가 아니라 don't like든가. I don't like frogs. 하지만 그녀가 안 좋아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don't가 아닌 doesn't가 온다. She doesn't like frogs.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만드세요, 이제. I don't like birds. 나는 새들을 안 좋아해. 그녀는 새들을 안 좋아해? 하세요. She doesn't like birds. 잘하셨어요. I don't like dogs. 난 개들을 안 좋아해. 그녀는 개들을 안 좋아한다. She doesn't like dogs. 됩니다. 아셨죠? 자, I don't like cats. 나는 고양이들을 안 좋아해. 그녀는 고양이들을 안 좋아한다. She doesn't like cats. 잘하셨어요. I don't like rabbits. 나는 토끼를 안 좋아해. 그녀는 토끼를 안 좋아해. 그럼 어떻게 된다? She doesn't like rabbits가 됩니다. 자, I don't like turtles. 나는 거북이를 좋아하지 않아. 그녀가 거북이를 안 좋아하면 어떻게 된다? 아, 아까 요거 안 했었나요? 예, 그녀가 안 좋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She doesn't like turtles가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don't가 아닌 doesn't가 온다. 자, 우리 일반 동사일 때는요, don't나 doesn't로 부정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좋아하면 안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싶으면 don't나 doesn't를 쓰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나나 너나 그들이 아니라 그녀나 그가 왔을 때는 어떻게 된다? doesn't를 사용한다. 자, 연습 문제 해볼게요, 이제. 3인칭 단수형에, 자, 이제부터 우리가 지금 제가 like 하나만 했지만, 동사들 우리 저번에 제가 원래 업로드한 거 보이죠? 100선. 자, 아주 기초 동사들이에요, 여러분. 자, 계속 그뭐 일하실 때나 아니면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놀 때나 틀어놓고 자기 전에도 틀어놓고 하셔가지고 다 익히세요, 여러분. 기본 동사들이에요, 여러분. 자, like 좋아하다, sing 노래하다, eat 먹다. find, 발견하다, buy, 사다, want, 원하다, 먹고 싶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she가 왔을 때나 he가 왔을 때 3인칭, 나나 너가 아니라 제3의 여자애나 남자애가 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s가 붙습니다. 자, 그럼 만들어 보세요. 나, 그녀는 스파이럴을 좋아한다. 뭐 어떻게 될까요? s가 붙죠? 그죠? she likes spiders. 그녀는, 자, 그 노래를 노래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She sings the song. 잘하셨어요. S가 붙으면 됩니다. 그녀는 저녁을 먹는다. She eats dinner. 잘하셨어요. 자, 그녀는 her bag, 그녀의 가방을 발견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She finds her bag. 잘하셨어요. 그녀는 새 책을 산다. She buys a new book. 잘하셨고요. 그녀는 피자를 원한다. 피자가 먹고 싶다. She wants pizza. 이렇게 됩니다. 정말 쉽죠? 어떻게 한다고요? S 붙으면 돼요. 이제 일반 동사에 S 붙으면 됩니다. 알았죠? 어떨 때? 3인칭 단수일 때. 자, 부정문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 제가 이렇게 한글로 문장을 저기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이 영어로 이제 만드셔요. 자, 3인칭 부정문인데, 그는 그 자동차를 만들지 않는다. 부정문이에요. 않는다. 만들다 뭐예요? make입니다. 그렇죠. 그 자동차? the car. 그는 그죠. 제3의 남자의 한 명이었잖아요. 그러면 부정문 뭐를 만든다고, 뭘 쓴다고요?
doesn't 틀렸습니다. He doesn't make the car가 됩니다. 그는 그 차를 만들지 않는다. 아셨죠? 1번 여러분 하세요 이제. 그녀는 요리하지 않는다. 자, 여기 백선에 있었던 동사입니다. 뭡니까? 요리하다? 쿡이죠. 자, 그러면 요리하지 않는다인데 뭐 쓴다고요? doesn't 쓴다고, doesn't. 자, 그녀 하세요. 그러면 she doesn't cook. 잘하셨어요. 자, 2번, number 2. John은 책을 안 읽는다. 자, 읽는다가 아니라 안 읽는 거예요. 자, 요번에는요, he가 아니라 John이 왔어요. 근데 John은 he로 받을 수 있잖아요. 한 명이에요. 한 명, 남자 한 명. John은 책을 안 읽는다. 그러니까 3인칭 다수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남자의 하나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원래 책을 읽는다는 read a book이잖아요. read a book. 그죠? 자, 근데 어떻게 된다? 안 읽는다니까? John doesn't read a book이 됩니다. Number 3. 자, 수는 너를 모른답니다. 어떻게 한다? 모른다. 안다는 뭐예요? know예요, know. 그죠? K-N-O-W가 됩니다. know인데 수가 여자이잖아요. she로 받을 수가 있어요. 단수예요, 한 명. 자, 그럼 어떻게 해요? She doesn't know you. She doesn't know you. 이렇게 됩니다. Sue doesn't know you. 이렇게 되겠죠. 자, number 4. 그 학생은 영어 공부를 안 한답니다. 공부를 어떻게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자, 영어 공부하다 하면 어떻게 돼요? 공부하다, study, English가 되겠죠? 그 학생? 그 학생 뭐예요? The student입니다. 남자애 하나든 여자애 하나가 오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 자, 안 한다니까 doesn't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해? 하세요? The student doesn't study English. 그 학생은 영어 공부 안 한다. 자, number 5. 나의 삼촌은 여기에 오지 않는다. 나의 삼촌, my uncle이죠. 남자 한 명이에요. 자, 오다는 원래 뭐예요? come이잖아요. 오지 않는다예요. 근데 여기 하면 부사로, 부사, 장소의 부사로 here입니다. here, 여기, here입니다. 자, 그러면 my uncle 오지 않는다. doesn't come here가 됩니다. 와,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너무 잘 만드셨고요, 여러분. 자, 드디어 이제 일반 동사들에 들로 들어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영어 회화 시작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의 말들을 나날이 늙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동사가 늘게 되면 같이 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제 걱정하지 마세요. 시제는 또 쉽게 쉽게 그때그때 배우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자, 열심히 공부하셔서 우리 목표를 달성합시다. 수고하셨어요. 네, 영어술법 13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3인칭 단수, 동사 변화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거고요. 자, 먼저 3인칭 단수란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 동사의 변화 규칙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그럼 일반 동사라는 게 뭐냐 하면, 자,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어의 행동이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다. 자, 그리고 비동사, 조동사와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비동사는 우리 am or is 배웠잖아요. 그거랑 전혀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일반 동사란 뭐냐? 주어의 행동이나 움직임을 나타낸 말이고 주어 다음에 쓰여서 서술적인 의미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서술적인 걸 어떤 걸 서술하느냐? 주어에 어떤 거를 서술하냐? 행동이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자, 이런 것들이죠. 가다, go, 하다, do, 좋아하다, like, 놀다, play, 공부하다, study, 즐기다, enjoy, 보다, watch, 그리워하다, miss, 끝마치다, finish, 수리하다, fix. 아주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는 게 일반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 동사를 많이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동사들 편도 많이 올려드리고, 우리 단어 편 많이 올렸잖아요. 꾸준히 공부하셔서 이것들은 다 외워주셔야 돼요. 많이 외우면 외울수록 어휘력이 발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뼈대 배우는 거잖아요. 문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반 동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일반 동사의 쓰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동사는요, 어떻게 쓰이냐면, 자, 먼저 이 like라고 하는 동사를 예로 들어볼게요. 자, 주어가 뭔가를 좋아한다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사용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 우리나라 말에서는요, 항상 서술어가, 서술하는 말이 문장의 맨 끝에 놓여요. 이렇게 문장의 맨 끝에 놓이지만, 영어에서는 주어 다음에 쓰입니다. 주어 다음에요. 그러니까 주어랑 짝지처럼 같이 와요. 바로 옆에서. 자, 그러면 주어가 뭐냐면 나는 고양이를 좋아한다라고 했어요. 주어가 나는이에요. 자, 우리나라 말은요. 목적어가 주어 다음에 와요. 나는 고양이를. 그리고 좋아한다 해서 동사, 즉 서술하는 말이 옵니다. 하지만 영어에서 어떻게 하냐고요? 주어 다음에 와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좋아한다 고양이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만들어 보세요. 나는 고양이를 좋아한다. I like cats. 나는 좋아한다 고양이를. 잘 만드셨습니다. 어떻게요? 동사의 원형 그대로를 주어 다음에 써서 만든다고요. 아주 간단하죠? 어렵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일반 동사는요. 자, 예문을 하나 더 들어볼까요? play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해 볼게요. 놀다 또는 경기하다. 연주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것도 또 역할을 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자, 하지만 오늘은 경기를 하다, 요거로 할게요, 뜻을. 자, 근데 우리 오늘 경기를 할 건데 뭐냐? 축구를 경기할 거예요. 자, 우리는 경기한다, 축구를. 이렇게 만듭니다. 자, 만들어 보세요. 주어가 우리는이에요. 그러면 we play soccer. 네, 잘 만드셨어요. 주어 다음에 쓰여서 문장을 서술하는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경기한다. 축구를 잘 만드셨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일반 동사가 어렵지 않아요. 무조건 단어들만 많이 외우면 무진장하게 쓸수 있는 게 일반 동사입니다. 그리고 영어는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걸 아시겠죠? 왜? 주어 다음에 그냥 써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 문법상으로 가지고 왔겠죠? 자,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자. 3인칭 단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문제는 이 3인칭 단수란 녀석 때문이에요. 3인칭 단수란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서술하는 말이 주어 다음에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3인칭은 주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인칭이라는 말이 뭐예요? 사람 인자에다 칭할 칭자 해서 인칭,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즉, 주인공, 주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3인칭이니까 세 번째 인물을 칭하는 거겠죠? 그러면 첫 번째 인물을 칭하는 건 뭘까요? 네, 1인칭은 나. 나는입니다. I. 자, 2인칭은요, 내가 아니니까 상대방인 너입니다. 그러면 나나 너가 아닌 제3의 인물을 칭할 때 3인칭 단수라 하는데 단수는 뭐냐? 홧단자를 써서 하나 올 때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인물, 나나 너가 아닌 제3의 인물 한 사람일 때입니다. 한 사람인 남자인 그는 he, 여자인 그녀는 she, 또 동물이나 사물이 왔을 때는 it, 그것은입니다. 요것을 3인칭 단수라고 해요. 뭐라고요? He, she, it. 자, 나나 너가 아닌 제3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3의 인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수라고 해서 하나라고 얘기했는데 복수도 있나요? 네, 있어요. 이거 보세요. 네, 요거 they는요, 3인칭 복수입니다. 그들, 나나 너가 아닌 제3의 인물들이에요. 들, 아셨죠? 그래서 그들은 하면 they입니다. 또, 나를 포함시켜서 1인칭 복수형이 있어요. 우리는 있습니다. we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2인칭 복수형이 있어요. 너희들은 이겁니다. 자, 그러면 1인칭, 2인칭이 아니고 복수도 아닌 것들, 요거를 3인칭 단수라 합니다. 자, he, she, it에 해당되는 걸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열을 해놨어요. 요걸 외우셔야 됩니다. 3인칭 단수란 건 뭐냐? 요런 것들이에요. 뭐냐? 사람의 인물. 자, 사람의 이름. 그 다음에 사물. 사람을 지칭해서 쓸수 있는 말들. 요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이 와야 돼요. 자, Sally. 여자죠, 그죠? Sally, Billy, the dog. Sally, Billy는 사람 이름이고, the dog, 그 개. This man, 이 남자.
My mom, 우리 엄마. The teacher, 그 선생님. 요거 다 3인칭 단수들이에요. 아셨죠? 자, 3인칭 단수 he, she, it만 있는 게 아니라 요것도 3인칭 단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알아보냐고요? 이게 3인칭 단수인지 요게 he, she, it으로 바꿀 수가 있는지만 보면 돼요. 제가 바꿔볼게요. 자, Sally는요. 여자니까 she, 여자 하나로 받는 거 she로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Billy는요. 너무 쉽죠? he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남자니까. 그죠? 남자 한 명. The dog는요. 맞아요. 사물이나 동물은 is로 받는다 했어요. 자, 여러분 해보세요. This man은요. 남자잖아요. 그렇습니다. he죠. 잘하셨어요. My mom은 여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래요. she입니다. The teacher는요. 그러면 아, 여성인지 남성인지 몰라요. 그러면 어쨌든 she나 he 한 사람이겠죠. 이런 걸 모두 3인칭 단수라 한다.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3인칭 단수 일반 동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like 아까 똑같아요. 좋아하다였죠? I like cats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니라 이번에 그녀예요. 그녀가 고양이를 좋아하는 겁니다. 자, 3인칭 단수가 왔는데 그럼 뭐가 틀려지니까 제가 오늘 하는 거겠죠? 뭐가 틀려지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는 좋아한다 고양이를. 네, 그녀는 좋아한다 고양이를. 근데 어떻게 됐어요? She likes cats가 아니라 She likes cats입니다. She likes cats. 그녀는 고양이를 좋아한다. 요거 만드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S가 붙는다고요. 요게 틀립니다. 자, 다들 귀찮게 생각되시죠? 자, 근데 이게 쟤네가 쓰는 말버릇이라는 거예요. 이 문법은 다른 게 아니라 말버릇이에요. 문법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문법은 말버릇입니다.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말버릇 같은 거 그게 문법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she likes cats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심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go라고 하는 동사를 쓸 건데요. 그는 간다 학교에. 이겁니다. 이걸 만들 건데, 여러분. 자, 그는 학교에 간다인데 뭐가 틀려지냐면요. he goes s가 아니라 얘가 es를 써요. 그는 학교에 간다. 이겁니다. 그는 간다 학교에. 이렇게 된다고요. 영어 어투는요. 근데 goes s가 아니라 es를 쓴단 말이죠. 아, 선생님 이거 뭡니까? 얘네 멋대로입니까? 멋대로가 아니라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을 우리는 뭐라 한다? 문법이라 한다. 자, 이걸 뭐라 한다? 말버릇이라 한다. 자, 어떤 말버릇이 있냐면 얘네가 체계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그걸 오늘 정리해 드리려고요. 자, 그럼 따라와 보세요. 요겁니다. 아이고, 요것만 외우면 돼요. 요것만 외우면은 끝입니다. 3인칭 단수 동사 변화 규칙, 즉 문법입니다.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동사 원형에 S를 씁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모두 일반 동사가 3인칭 단수 올 때 그냥 S만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간단하죠? 근데 이렇게 다른 것들이 있어서 그걸 외우면 돼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동사가 끝날 때 말이에요. O나 S나 X나 CH나 SH로 끝나면 S가 아니라 뭐다? ES. 아까 그 go처럼 goes, ES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걸 외우셔야 돼요. 끝날 때 뭘로 끝난다? 아, 스펠링이 O나 S나 X나 CH나 SH로 끝난다. 아셨죠? 아, 그럼 선생님 스펠링을 다 외워야 되나요? 네, 보통 다 외워야 된다고 하지만 말버릇이니까 이제 외워두시면 되겠죠? 이것들을. 만약에 이런 것들이 오면은 ES를 붙여서 한다. goes 해서 ES가 온다. 요거를 외워두시면 될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동사가 자음 플러스 y, 자음 더하기 y로 끝나면 y를 i로 바꾸고 es다. 이겁니다. 어렵게 느껴지죠? 자, 이겁니다. 포인트는 자음 더하기 y로 끝나요. y로 끝났을 때가 특이한데, 아주 특이해. 특이한데요. 자음 더하기 y로 끝났을 때가 특이합니다. 이 y를 i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얘처럼 es를 붙이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거 좀 이따 예문을 할 테니까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 모음 더하기 Y로 왔을 때는요, 네 번째 만들어 놨죠. 모음 더하기 Y로 끝났을 때는요,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S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음 더하기 Y로 끝났을 때가 외워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외우는 포인트는 뭐다? 2번하고 3번이에요. O나 S나 XH, X나 CH나 SH로 끝났을 때 ES. 자음 더하기 Y로 끝났을 때 Y를 I로 바꾸고 ES. 요겁니다. 아셨죠? 예문 볼게요. 그럼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자, 동사 원형에 S. 일반, 대부분의 일반 동사들은 그냥 S만 붙이면 돼요. 3인칭 단수가 왔을 때. She나 he나 is 왔을 때요. 그럼 어떻게 된다? make는 만들다, makes. 달리다, runs. 읽다, reads. 말하다, talks가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문이 궁금하시죠? 제가 예문을 이렇게 갖다 놨어요. 자, 고, 오로 끝냈잖아요. 어떻게 된다? goes, es가 됐습니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어가 he나 she, is 왔을 땐 어떻게 된다고요? goes가 됩니다. 아셨죠? 자, 요거 외우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miss, 그리워하다라는 뜻인데, 자, 어떻게 된다고요? Mrs.가 됩니다. Mrs. 아셨죠? She나 he가 왔을 때는 es가 붙는다. 왜? s로 끝났으니까. 자, fix라는 동사 고치다입니다. x로 끝났죠? 이것도 es예요. Fixes가 됩니다. 자, 보다. 아셨죠? 이 관찰해서 보는 거야. 자세히 보는 게 watch입니다. 근데 ch로 끝났어요. 이렇게 어떻게 된다? es가 돼요. s가 아니라 es. Watches. 자, finish도요. sh로 끝났죠? es가 됩니다. finishes.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자, 3인칭 단수, 동사, 변화 규칙에서 요 2번, 요거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 세 번째. 자, 동사가 자음 더하기 y로 끝나면 y를 i로 바꾸고 es다. 아주 대표적인 게 study, 공부하다. 아시죠? study로 끝나요. 근데 이렇게 자음, d 플러스 d 더하기 y로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Y를 I로 바꾸고 ES다. 그래서 studies가 돼요. studies. He나 she가 왔을 때 he studies, she studies가 됩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그럼 동사는 동사가 모음 더하기 Y로 끝났을 땐 그냥 S 쓴다고 했죠? 그거는 이겁니다. 자, studies는 IES가 되는데 얘는 plain 어떻게? 그냥 S요. place 왜? 모음 더하기 Y로 왔으니까. 이렇게 stays. plain은 놀다. stay는 머물다. buy는 사다. buys.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2번과 3번은 따로 암기해 두시는 걸로 요 중요한 문법 사항이니까 외워두세요. 자, 그런데 제가 다섯 번째 예외 조항을 하나 가져왔어요. 요거는요,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건데, have가 has가 돼요. have's가 아니라, have에 s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불규칙적으로 변해버렸어요. has로. 가지다, 먹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have는. 근데 이렇게 문장을 만들 때 보세요. 나는 가방을 하나 가지고 있어. 나는 가지고 있어, 가방을. 이거잖아요. I have a bag입니다. 근데 그녀가 가지고 있어, 가방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have가 has로 바뀐다고요. She has a bag이 됩니다. 아셨죠? 이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예외 조항으로. 자, 그럼 이제 규칙 다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3인칭 단수 일반 동사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요리하다라는 동사인 cook입니다. 자, 그들이 그 음식을 요리한다. 그들은 요리한다, 그 음식을. 그럼 여러분, they cook the food 하면 됩니다. 근데 그녀가 요리한다 그 음식을 하면 여러분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일반적인 거니까 얘는 그냥 S만 쓰면 돼요. 어떻게? She cooks the food 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S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두 번째 만들어 볼게요. 자, 아까 했었죠? 공부하다라는 동사인 study, 3인칭 단수가 주어로 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겁니다. 자, 너가 공부할 때는 너는 공부한다 영어를. You study English예요. 그죠? You study English.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He가 될 때는 자음 더하기 Y로 끝났으니까 Y가 I로 바뀌고 ES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He가 왔을 때는 he
studies English가 됩니다. 그는 공부한다? 영어를. 이렇게 되겠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끝마치다라는 동사 finish입니다. 자, 끝이 sh로 끝난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럴 땐 어떻게 된다? 3인칭 단수가 왔을 때 es를 쓴다 했죠? They finish their job. 그들은 끝마친다. 그들의 일을. 이거예요. They finish their job. 데이빗이죠, 데이빗. 데이빗은 3인칭 단수 뭘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he로 바꾸잖아요. 그럼 얘는 3인칭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되겠죠? 사람 이름은. 그러면 데이빗은 끝마친다. 그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finish가 어떻게 된다고요? 네, sh가 왔으니까 es가 떠서 David finishes his job이 됩니다. 아셨죠? 자, finishes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3인칭 단수 일반 동사 쓰는 법 배웠는데 별로 어렵지 않죠? 좀 오늘 외울 게한두 가지 정도 돼요, 여러분. 그거 외워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나날이 발전하시고, 자,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영어 아주 유창해지세요, 여러분. 자, 화이팅입니다.